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구연패 축하드려요. 합숙 들어갑니다. 자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자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한다라는 게 그냥 해체한다라는 거거든요. 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번복을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떤 거요? 리빌딩만 하잖아요. 리빌딩을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굉장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하나, 둘.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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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흥! 식사 맛있게 합니다. 이 기세라면 우승 한번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진짜.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지금 예선 5일차죠. 5일차. 5일차. 아, 예선 5일차입니다. 예선 5일차인데 이제부터가 단두대 매치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 이제부터가 완전 단두대 매치고요. 그리고 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진행 가운데 스폰이 붙었습니다. 야, 이 스폰이 붙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예, 뉴퍼마켓 그리고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기영이. 예, 이렇게 기업이 이게 스폰을 해 주셨어요.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좋죠. 그러면 좀 이제 이런 스폰이 붙으면 뭔가 예. 대회 질이라던가 예. 뭐 살짝 뭐 상금이라던가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예? 자, 무슨 스폰인가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서 상금 1억도 지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은 걸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좀 초과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스폰이 안 붙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네, 3억 가까이 썼습니다.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3억 가까이 써가지고 역시 킹천용. 네. 대표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와중에 이 적자인 와중에 예. 우리 정말 이 구원주 이 뉴퍼마켓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이 도와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예. 광고가 들어간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야. 내일 정말 예선의 꽃이죠. 재밌겠다. 네. 멸망전입니다. 와우. 네. 자, 일단 여기서 지는 팀은 바로 탈락입니다. 네, 광탈이죠. 광탈. 오늘 예. 첫 탈락팀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탈락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은 세 번째 탈락팀, 네 번째 탈락팀이 나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바스포드 빼고는 여기 세 사람이 있는 대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뭐 NSU가 이제 멸망전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친대, 그다음에 철화대까지 다 이제 멸망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좀 약간 철화대 지고 나서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는 어제 제가 들어갔는데 다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다. 예, 저도 한마디 예. 안 했습니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기강을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예, 예. 이번 대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어허. 내가 나가야겠다. 야. 그랬죠. 족속령 진주 올려 공지. 야, 답답해서 자기가 뛴다. 제가 뜁니다. 야, 내일 드디어 이제 테러 보유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내일 예. 좀 진지하게 이 대학교 우리 철학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서 구출하려면 일단 내가 나가서 1승을 해 줘야 돼.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예, 모범을 제대로. 그래서 이제 철구 씨가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해야 돼서 해설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네. 재욱이 형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재욱 형. 도재욱 형이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와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섭외를 하는 겁니다. 야. 예, 거절 못하게 공개적으로 섭외. 이거 거절하면 안 되지. 예. 가서 총장보다 이사장이 더 높지 않나요?
뭐라고요? 충전도 있어서 돈 없잖아 원래. 돈 없죠 제가. 오라고 와야지. 까라고 네. 가야지. 아 그리고 네. 보성이 형을 네. 제일 첫 번째로 섭외를 했는데 보성이 형은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아, 네, 아쉽게도 이제 그 참가를 못했습니다. 연설이 이제 연구소 봤어요? 네. 여자랑 놀던데? 아니 내일 남닝고 형님이랑 뭐가 강구 뭐 미팅이 잡힌 게 있어서 잡힌 게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못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NSU와 JS의 첫 번째 경기 오늘 여기서 진 팀은 탈락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NSU와 JS에서 맞붙은 팀 중에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 대학대전 이 철간봉난 대학대전에서 첫 번째 탈락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NSU가 될지 JS가 될지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프리뷰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 어제 존나 신나서 얘기 많이 하더니 오늘 조용하네. 그러니까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오늘의 매치입니다. NSU 대 JSA 네. JSA NSU 첫 번째 매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치는 무친대 대 아마대 이것 또한 멸망전입니다. 진팀은 네. 탈락이 되게 됩니다. 오우.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도 멸망전이 있습니다. 고대와 캄성여대. 고대와 캄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스포드 캄성여대 다 1승 1패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뭐 3자 동률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네. 네. 1위와 2위가 갈릴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캄성여대 같은 경우는 4-3으로 바스포드를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고대에게 이제 압도적으로 진다? 그러면 캄성여대 탈락입니다. 맞죠. 아 진짜요? 네. 캄성여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한국에도 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서 만나고 싶어. 8강에서. 8강에서 만나고 싶다. 네. 네. 자 그리고 위기의 철하대. 야 내일 MSG와 붙게 됩니다. 예. 네. 아이고 일단은 뭐 솔직히 MSG가 일단은 뭐 빵우니가 있어가지고 약체 팀으로 보이는데 나름 학생들 한 명 한 명만 따져 보면 진짜 개 강 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예 네. 대학대전 오늘 NSU와 JSA 1, 2,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무시하나요? 아니에요. 예 네, 어제 4-1로 살짝 아니 왜냐면 어제 4-1로 너무 실망. 아 무시할 만해요. 철하대 팬으로서 아 좀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 누구한테 제일 실망했나요? 강덕구요. 야 저랑 생각이 똑같네. 자 일단 1, 2 경기 A조 1경기를 펼쳤었던 NSU 같은 경우에는 웃기끼즈 4-2로 졌습니다. 4-2. 네, 4-2로 졌고요. 이긴 사람은 이제 다현 선수, 그리고 이제 수현 선수가 아니죠. 연두 선수. 연두 선수죠. 예, 단잉 연두. 죄송합니다. 예. 단잉 그리고 연두 선수가 이겼고요. 그래서 4-2로 이제 JSA와 멸망전을 맞붙게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JSA와 이제 웃기끼즈를 맞붙게 됐는데 웃기끼즈가 4-3으로 승리하면서 오늘 NSU와 멸망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 회색이야 여기는 갑자기. 왜냐면 이제 진 사람들은 회색. 진 사람들은 회색이고 강반식도 회색이라서. 아니 회색 아닙니다. 아니 회색 티셔츠구나. 아니야. 티셔츠. 죄송해요. 맨날 지는 거 봐. 회색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예,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맞죠? 야 대학대전 성적입니다. 예 0승 8패. 예 이게 공식적으로 맞죠? 10연패가 됐다 하더라고요. 시즌 2부터 시작해서 시즌 3까지 합치면 10연패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JSA는 4승 7패입니다. 4승 7패.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그 김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스포츠에서 10연패를 확률이 0.1%래요. 0.1%. 저 남순식 저 이 대가리 머리 이것도 모양도 0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냥 제로 수준 자체가. 야, 자 일단은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JSA는 4승 7패로 36%. 스크림 선적도 다 졌습니다. 한 판. 야, 이게 뭡니까? 그리고 JSA 같은 경우에는 예 2승 2패 50% 승률이고요. 자 그리고 대성적입니다. NSU 같은 경우에는 떡창 때 4강까지 간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JSA도 4강까지 올라간 저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JSA 같은 경우는 최다 연승 기록 보유 대학입니다. 9연승. 그리고 반대로 최다 연패 기록 보유 대학입니다. 10연패. 저 모두 수선 오늘 뭐 난리 났어요. 오늘. 예. 관전 포인트가 이게 9연승인데 10연패가 맞붙게 된다. 야. 예.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김학수 이제 코치가 JSA가 아닌 NSU를 선택을 했었는데 과연 시조세는 김학수를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김학수 선수는 정말 가질 수 없는 기록을 가졌습니다. 학버드 때부터 10연패를 이뤄서 그리고 NSU까지 와서 10씩 텐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텐텐. 예, 텐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텐텐. 자 그리고 각 대학 에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선 선수가 4승 0패. 네. 100%의 승률을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류하 선수 3승 1패, 토스버 선수 2승 0패, 그리고 JSA 같은 경우에는 만다 선수 3승 2패, 강만신 선수 4승 2패, 다혜 선수 2승 1패. 오늘 저기 보이는 JSA의 에이스들은 다 나옵니다. 오. 예, 그리고 NSU 같은 경우는 류하 선수, 토스버 선수만 나오고 네. 남덕선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엔트리에 제외가 됐습니다. 어. 자, 그리고 각 총장님들의 승부 예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6! JSA 승리! 4대 6 JSA 승리를 예측했어요. 아, 잘 맞춘다는 짝포시도. 예. 보통 이거 이게 다 맞나요? 보통? 지금까지 근데 통계로? 이게 통계로 보면, 맞아요. 어제 철학에 맞췄잖아요. 예, 맞죠? 왜냐면 CP랑 무친대 했을 때 CP가 6대4였거든요? 7대3인가? 그랬었는데 맞췄었어. 맞죠? 예, 그런 것처럼 보통 총장들의 예측이 좀 잘 맞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예. 자, 6대4의 총장들의 이제 예측까지 봤고요. 중계진 화면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를 봐야죠. 예, 제일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엔트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엔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는 토스버 투슈. 예, 고티어에서 맞붙게 되고요. 예. 그리고 2티어에서 아나, 그리고 강만식 선수가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3티어 하블리 선수가 나옵니다. 하블리 선수, 다혜 선수가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단잉 선수랑 카이리 선수, 에이스 대 에이스 맞붙었어요. 그리고 마코 선수가 아쉽게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하면서 2패를 가졌었는데 오늘도 부포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류하 선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박난희 선수랑 만다 선수가 만남으로써 엔트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종족전이 많이 나오는 엔트리면 서로가 이제 양보를 거의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진짜 둘 다 지키시나 봐요. 예. 집에 안 돼. 집에 그렇죠. 갈 곳이 없어. 이해가 됩니다. 예. 엔트리 싸움에서 종족전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엔트리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난 이거 절대 이거 못 물러줘. 서로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씨발 동족좀 하자. 그렇죠. 양보할 수 없죠. 예. 왜냐면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화대도 좀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족전 딱 근데 한 게 있습니다. 뭐죠? 포포전. 아니 그게 아니라 교수가 나오잖아요. 교수 왜요? 근데 그 교수가 철구씨. 아이고. 내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 반만 매치를 나갈 바에 내가 반만 매치를 나가서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일단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총장. 아니 힘들어요 이게. 아 진짜 힘듭니다. 그래요. 막말로 제가 나간다? 네. 욕 처먹을 텐데 철구 씨가 나간다고 하니까 다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욕해라. 네. 욕할 사람 욕해라. 보여주겠다. 이기고 보자. 보여주겠다. 이기고 내 손으로 철하대 목 잡고 8강까지 올리겠다.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 비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환이 뭐죠? 그 비하 모르나요? 비환. 그 비웃음 웃음으로 한호로 바꿔줄게. 와. 그 비웃음 한호로 바꿔줄게. 아 요즘 뭐 명언? 제 명언입니다. 요즘 명언 책을 읽습니까? 아, 제 명언이에요. 아 요즘 명언 책을 읽습니까? 아 한국어 똑바로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누가 나올지 네, 해야죠. 네, 첫 번째 경기 누가 나올지 뽑아봐. 제가 뽑아도 되나요? 자. 제발 누구 잠시만요. 족도사 감도사 누구한테 갈까요? 아니 누가 나와야 철구 하셔도 되고. 아니 그러면 남순이가 누가 뽑아 주시겠어요? 누구 나오면 아 저요? 누가 뽑아? 제가 일단은 솔직히 좋습니다. 이 손 오늘 상당히 잘 져요. 제가 반인기 뽑을게요. 1승 카드 저 류아 뽑아갈래요. 감도사 가시겠습니까? 족도사 맞게. 아니 감도사 아니면 류아. 자 족도사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많이 하던 거예요. 원래 많이 하던 겁니다. 뭡니까? 맞추실 겁니다. 6분의 1 확률. 6분의 1 확률에 조구 합니다. 이건 뭡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류아. 이게 류아입니까? 예. 이게 류아입니까?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 아나님 나오겠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님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경기. 와. 오! 왜요? 떴다! 레전드 매치 떴다, 레전드 매치. 쳤네. 야, 제일 재밌는 매치. 제일 재밌는 매치. 기대하는 매치. 자, 첫 번째 경기는 다딘 대 카일입니다. 와! 인정. 야, 첫 번째 경기 다딘 대 카일이. 야, 시작부터 너무 재밌겠는데요? 야, 아니 제가 게이터를 말씀드리면 반데이터. 다닝 씨가 저구전을 미치게 잘해요. 맞죠? 맞아요. 49승 28패. 근데 10월 달에 카이리 씨랑 붙었는데 3승 6패. 저구전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3승 6패라는 거는 그만큼 카이리가 세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카이리 씨는
프로토스 전 개 잘합니다. 개 28승 10패. 예, 말도 안 되죠. 28승 10패. 접부전. 예. 근데 접부전하면 솔직히 상성상 일단은 저거 유리해요. 저거 예. 유리하죠. 예. 그렇죠. 저거가 유리한 이 상황에서 다닝 선수는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때 웃기퀴즈전에서도 다닝 선수가 이겨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자 일단 남순 씨의 표정을 보니 거의 똥 싸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표정 너무 안 좋고. 자, 일어나서 똥도 안 쌌어요. 아, 그러니까요. 계속 예.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남녀 같지가 않아서. 예. 최국 씨도 좀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아가리 다치고 있습니다. 아, 왜요?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왜냐면 또 이게 어포를 돌려서. 네, 죄송한데요. 아가리 다치실 거면 그 예. 나가주세요. 아니. 해설을 해야 돼요. 아니, 때문에. 살짝 다쳤어요. 예, 살짝.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다치면. 예. 너무 다치면. 예. 해설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철간복념 대회. 이 족도사의 이 또 빌드 예측 보는 사람들이 맞죠, 많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맞죠. 전에 그 훈훈장님 방송으로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봤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씨발 무슨 뭐 10연승 한 팀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화목하고. 화목하다. 예. 아니, 당연히 뭐 분위기가 뭐 당연히 뭐 거기서 울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기강을 잡고 서로가 뭔가 좀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 있어야 되는데. 아, 뭐 씨발 무슨 파티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계속 기강이 어제 니네도 예. 똑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예. 쳐다치고 방송만 하고 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했죠. 네. 개 똑발렸잖아 어제. 아 진짜. 네. 맞아요. 네, 진짜 완전 발려버렸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죠. 내일 자신의 손으로 과연 철화대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오늘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온 그렇죠. NSU 대 JSA 이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야,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 JSA 대 NSU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탈락팀이 나오기 때문에 탈락하면 할 게 없어요. 봉주 씨, 예. 살살 쳐주시면 심장이 더 떨려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탈락하면 하나 할 거 있어요. 어떤 거죠? NSU 드릴 말씀 있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드릴도 이제는 한우 받지 못하는 드릴. 아~ 왜냐? 탈락한 상태에서 드릴이다? 이건 너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드릴을 줘야 됩니다. 좋은 드릴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NS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깡 깨물었어요. 맞죠?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스트 씨가 이제 옥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깡 깨물고 한번 8강 가보겠다. 남수 울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예, 수영장에서. 예, 자, 진짜 예. 제가 눈물이 한 번도 안 울어봤는데 방송하면서 눈물이 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즙을 짜겠다. 진짜 짜겠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밑에 보시면 뭐 뉴포마켓, 그다음에 이제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예. 이렇게 두 이제 업체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저희를 이제 스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치킨은 어디에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치킨 같은 경우는 네. 연희가 좋아하는.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일단 네. 경기 버블리카 인생 체계 좋아하지만 저는 앞으로 정식 시켜 먹을래요. 그렇죠.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야 숯불 진짜 네. 좋아하거든요. 기영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정고무신 주인공. 검정고무신. 저는 저 생각하기 쉬워요. 네. 생각하기 쉬워요. 어, 기영이 네. 그렇죠. 많이 검색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버블리카 인생 치킨도 좋지만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도 시켜 먹으면 굉장히 좋죠. 밥 비벼 먹으면 그게 바로 꿀맛. 꿀맛. 예. 왜냐면 숯불은 또 밥 비벼 먹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치밥 치밥의 원조. 치밥 원조. 치밥의 아버지. 맞아, 맞아. 예. 3년 전부터 제가 치밥을 방송에서 먼저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치밥의 원조. 치밥의 아버지세요. 예.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준비가 대박. 완료가 되면은 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야. NSU 대 JSA 첫 번째 경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되면 맞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1세트 하겠습니다. 1세트 정말 중요해요. 예. 1세트 중요해요. 제발. 자 경기 준비가 완료. 와 드디어 가연 남순 첫 번째 탈락팀이 정해진 1경기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긴장된다. 어때? 오 남순이 저 저가 좀 울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 시작합니다. 자리라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1시죠. 예, 1시에 5시에 카이리 선수입니다. 대각이면 예, 뭐. 5시에 카이리 선수 JSA 적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다닝 선수입니다. 11시 다닝 선수고요. 위치 보고 안 좋아하시는데 남수 씨 왜요? 아니 대각이면 뭐 아니 뭐 일단 예. 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 뭐 말씀해드리면 폴리포이드 11시 자원 잘 캡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폴리포이드
잘할거에도 11시 자원 잘 스타의 익선성은 자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면 이겨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은 네. 오른쪽 자리는 일단 어떤 종족이든 오른쪽 자리가 걸린 사람 좋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특히 혹시나 저그가 빌드를 깎았다 그러면 더욱더 오른쪽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이제 풀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대각이라서 좀 웃어주는 쪽은 어떻게 보면 단인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올인을 준비하는 카이리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포지 더블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포지 네. 더블 맞죠? 자 일단 포지 더블로 출발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운영을 간다는 건데 야 카이리 선수 상대로 운영을 간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아니 카이리 선수가 저 오버로드 왜 저러고 있죠? 자 일단 이거 뭐죠? 오버로드가 이제 첫 서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 한 마당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서로 분석을 잘했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담임의 서치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타이밍에 프로브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7시면 오른쪽으로 서치하기 때문에 네. 안 오니까 바로 아 7시는 아니겠구나 하면서 위로 꺾은 거야.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시비 앞 때 포지 짓고 더블랙 서스기 때문에 야, 이 카이리 선수가 굉장히 초반 출발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이러면 때가. 이제 단잉 선수가 해야 될 건 캐논 러시인데 여기서 캐논 러시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아, 네. 설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 할 것 같은데요. 설마 무도사. 야, 자, 이거 받으려면 잠시만요. 드론 일단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파일런 바로 짓겠죠. 자, 12 한 마당 했기 때문에 기다렸어. 내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저그 드론 나와서 비벼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타이밍 나오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잘 비비. 잘 비벼야 돼요. 근데 얘가 손 떨거든요. 근데 이게 캐논이 지어지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뭐 타이밍이 긴장했죠. 미네랄 붙여가지고 하나씩 클릭해야 돼요. 많이 당했어요. 맨 앞에 거 클릭해야 돼요. 이게 안 되죠. 야, 많이 당했고 이게 엄청 당했는데. 가스 짓고 취소하면서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캐논이 지어지면 못 넘겨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해체 취소해야 되지 않나요? 미네랄 이게 여기서 잠시만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투포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원포도 막혀요, 일단은. 자 일단 그래서 투포트 못 찍게 하려고 네. 드론이 지금 예, 프로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만 이렇게 되면 끝낼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투포트. 캐논이 좀 늦거든요. 자 일단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찍겠죠 저거는. 자 일단 뒤쪽 근데 갇혔어요. 원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 치우면 성큰을 투포트 못 때리죠. 그렇죠. 아니 가일이 큰일 났어. 이거 해전을 깨주고 시작하면 일단은 경기 터집니다. 야 일단 투포트가 갇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성큰 근데 성큰 버그도 성큰 버그 있어서 성큰 버그 있지 않나요? 저걸 이긴다. 아니 근데 이거 캐논 이거 잘 갈 수도 있거든요. 성큰이 이거 한번 봐야 돼. 성큰 버그 때문에 근데 보통 네. 완전 다이면 안 돼요. 이거 성큰 버그 있어요. 성큰 버그 있거든요. 성큰 버그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거든요 이렇게. 다이어요 이렇게 다이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 성큰 버그가 아니라 이건 다이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한 대 맞았죠. 자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래 이거.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링은 아 지금은 다리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해초리 근데 잠시만요. 캐도 깨지나요? 자 일단은 원의 처리예요. 자 일단 원의 처리고 이러면 저글링 막으면 되고요. 자 일단 다리기를 차게 막기만 하면 이기거든요. 단이 막기만 하면 이기면 프로그 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기만 하면 이깁니다. 싸우면 안 되죠 저거는. 그렇지 저거는 싸우면 안 되죠. 프로브를 자기 프로브를 때려요. 잠시만요. 자기 포즈 때리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카이드는 다 죽었다. 저거는 다 뽑았거든요. 올인입니다 이제. 자 일단 이거 근데 원의 처리 저글링이라서 그렇죠. 막기만 하면 그냥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단위가 많은 포트 깨진다.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본진 포트 방해라. 반응 못해요. 카이리는 자 이거 안마라 무조건 다 끝내야죠. 막기거든요. 아 막기만 하면 이게 막기만 하면 단위 선수 단위 선수 막기만 하면 이기는데. 근데 완성되거든요. 포트 완성됐고 자 포트 완성됐고요. 예.
아 근데 지금 카이리 선수가 너무 당황하게 지금 미래를 600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들을 하면서 생산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 해처리를 짓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트위처를 짓던 아니 나가서 좀 짓던 그렇죠 이게. 아 이거 정신만 차렸으면 저거 아 이거 저거. 랠리 잘못.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 만약에 3리 계속 살면서 이렇게 해주면 예. 6시 안 맞아 지금 내 해처리 필요도 할 만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 자원을 보세요. 900원 남고 있어요. 랠리 실수를 해 뭡니까? 아 지금 카일이 지금 정찰이고 해처리 지워야죠. 아 지금 캐논도 씨 하나에 아. 아니 왜냐하면 지금 프로토스로 프로보그 피해가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거든요. 아 이제 지금 네. 나왔어요. 굳이 여기에서 예. 정글링 뽑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근데 아까 전에 좀 디테일한 걸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저게 파일런 때리다가 갑자기 캐논 그 캐논까지 다 있는 성큼 버그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면 파일런을 자기 손으로 부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다닝 선수가 자기 파일런으로 캐논을 때린 겁니다. 캐논을 아! 자기 파일런을 때린 거예요. 오! 셌을까요? 네, 예, 예, 파일런을 깨버렸어요. 네, 그래서 해처리가 빠게 된 거거든요. 아,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올인이 됐는데요. 야 저글링 더 찍었습니다 이거. 아 저글링을 더 찍었네요. 아니 차라리 네. 드론 찍고 4에도 5에 피면 되는데 네. 와 판단 너무 좋다. 아~ 이거 아~ 이거는 거세 배제하고 질러스로 그냥 마무리 치겠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요. 아 근데 이게 저그가 유리하다고 하기에는 인구수 차이도 벌써 두 배나 늘어나 있고 맞죠? 네. 그리고 해처리가 이제서야 예. 아, 다 찍고 있어서 아까 있었어야지 이렇게. 아 그렇죠. 아까 전에 900원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해처리 깨진 거 치고는 잘 복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잘복구했어요. 저글링에 프로브가 털렸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앞마당에 지금 프로브가 얼마나 붙어있나요? 아 너무 잘 붙어있네요. 네, 사이버도 잘 올라가져 있고. 아, 와 투질 아빠. 이러면서 아 스타게이트까지. 야. 그러니까 다닝 씨의 장점이 시간을 주면은 나중에 병력 진짜 잘 뽑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서 다도 명이라.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다닝 선수가 좀 초반에 이제 링 왔을 때 조금 당황했지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대처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네. 있어요. 근데 자, 지금은 보스보다도 저그가 정찰이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공발업 질럿이 나올 때 과연 어떻게 피해롭지 막을 것인가. 아니 근데 지금 공발업 질럿이 앞마당 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맞죠? 저거 성큰 캐논 지으려고 아 캐논 막으려고 성큰을 두 개나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6시로 가는 거죠. 6시로. 잠시만요. 네. 이거 네. 저번에 돌리고 있거든요. 다섯 마리? 그렇죠. 자, 네. 이거 잠시만요. 토스 본진. 아, 야, 깔끔하게. 야, 깔끔하게 잘하네요. 깔끔하게 맞네. 자, 이 질럿 쪽에는 앞마당으로 갈 필요 없고 6시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본진으로 들어가도 돼요. 오, 생각하고 네. 설마. 갈 필요, 자, 쌩까기! 쌩까기! 반 받았어요, 갈비. 쌩까기! 와, 쌩까기! 이게 피해예요. 쌩까기 판다.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들어간 게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 히드라 리스크에 대해서. 왜냐면, 3이 일단은 지금 6시 바로 안 간 게 6시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거.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근데 3회 처리 헤드라 브루스가 이거 뭔가 드라마. 올인이다. 올인이다. 이렇게 해서 갑. 이거 내가 볼 때 포토를 완전 도배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일단 캐논을 좀 짓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정찰을 하기 위해서는 나온 이제 커세어로 이제 정찰을 하면 단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진짜 변수 없고요. 그렇죠. 예. 오버로드까지 100원 또 날라가요. 야, 이거 지금 카일이 지금 인구수가 안 차요. 예, 인구수 28입니다. 28. 브론즈였습니다. 아, 예. 일단은 봐야 되지만 여기서 발질이 무난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의 저그는 벌써 공일업됐어요. 예. 예, 아까부터 돌렸기 때문에 야 공일업이 벌써 돼 있고요. 맞죠? 이러면서 안전하게 또 탱카이브까지 짓고 있고요. 예. 근데 하나의 변수는 대각이라서 그래도 좀 비빌만은 하다. 예. 자 오버 두 마리까지.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이 질럿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잘 때 나오죠. 이 타이밍 분명히 3주 추가 돼서 7, 8 질럿 때 한번 압박 나올 텐데 1, 2때 나오겠네요. 이게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럴커? 근데 손 럴커 판단은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예 네, 왜냐면 방어를 좀 하면서 아 오버로드가 야 운영을 좀 가보겠다. 와 근데 다닝 선수도 오버로드 진짜 잘 찾으면서 잘 자르고 있어요 오버로드를. 근데 여기서 네. 하나의 변수가 아까 두 개까지 커서 뽑았는데 저 혹시 추가로 커서 계속 뽑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뽑고 있고요. 예. 네. 두 마리에서 이제 스톱하면서 야 오버로드 트러블을 계속 나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치게, 여기도 아니 히드라 없거든요. 히드라 뽑아야죠. 히드라 없어요. 거세요 두 마리. 두 마리는 아니 히드라가 이제 나
나왔기 때문에. 아쉽네. 아이고 찍깁니다 찍기는. 네.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오버로드 찍기는 겁니까? 네 오버로드가 계속 뽑으면 다시 뽑아야 되고 그렇죠. 뽑으면 다시 뽑아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와 이걸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닝이가 여기서 한번 잘못 꼬라박는다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6대4예요 왜냐면 게임 터진 게 아니라 진짜 6대4입니다 저거 지금 5회철이 다 폈어요 지금 지금 6시 들어오면 얼마 차인지 보여주실래요? 다 폈어요 예 이제 지금 6대4예요 아니고요 예 자 6대4입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토스가 맞습니다. 많이 예, 굉장히 좋고요 아니야 토스가 예. 지금 왜냐면 업그레이드는 빠른데 그래 예. 저거가 지금 드론을 다 째놨어요 이 질러 타이밍 예. 이거 만약에 꼬라박는다 그러면 예. 지금 저거가 상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6시 성큰이 있기 아 이게 럴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프로게임을 하면 럴커가 그냥 때린 와중에 드론 집어야 돼요. 근데 이거 괜히 럴커 입고 나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빼겠죠 이거든. 네. 와, 와 찍는 이렇게 하네요. 와, 네. 와, 야 럴커 무시하고 찍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좋은데요? 야, 점사 점사까지. 해철 점사. 야, 찍게요. 자. 자 일단은 질러서 일단 막았고 너무 긁혀? 와 근데 드로 피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자 드로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6K트 안전하게 조합을 갖춘 상태에서 트리플 가겠다 아니 공방 1호까지 찍고 토스가 진짜 정확한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야. 질럿으로 찌르고 맞죠? 나서 드라군 템플러 모으면서 업그레이드 잘 돌리면서 로보틱스 찍고 옵저버 나오면 이 한 방 맞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일단은 네. 원래 저 티어 토스들이 어디서 거의 다 보면 패배를 하느냐 네. 저그가 럴커 나올 때 앞 진영의 럴커 저글링 히드라 쪼이기 네. 거기서 못 뚫고 지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닝 네. 선수가 똑똑한 게 그런 상황조차 안 만들려고 병력 맞죠? 자체를 앞에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옵저버 나오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이도 잘하는 게 진짜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불화가 아니라 거의 6대3로 따라왔어요 잘 따라와요 네. 잘 따라왔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와 벌써 공방이랑 되고 야 아니 그래 바로 또 돌려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기본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 캐놀러시 네.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만 이거 사업 됐습니까? 사업 안 됐다네요? 사업 안 찍은 것 같은데요? 미리 찍었지 않은 이상 이거 사업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사업 변수 이거 엄청 큽니다 이러면 네. 히드로한테 사업 이슈는 진짜 큽니다 이거 드라마 아 드라마 에이 설마요 아 진짜 드라마 다 있으면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그걸 로코로? 로코로? 아니 로코?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아니죠 아 놀래라 아니 왜냐면 이 타이밍에 만약 드랍됐다? 아니 근데 이건 거 같아 오버 찍겠는데 오히려? 근데 설마 하이디스가 프로게이머 마인드로 지금 한방 하면 좋대니까 드랍 가는 척 하면서 한번 시간 벌자 아 진짜 오히려 오버 찍겠다 오버 찍겨 오히려 웨이크 왔다 찍겨버리고 갑니다 찍겨버리고 아 시간 벌기 억울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이 저가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거든 아 근데 공격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공격 가면 안 돼요 아니 공격을 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템플러 다섯 개인데 근데 이게 잠시만요 아니 공격 가면 안 돼요. 템플러 다 줬죠. 아니 공격 가면 아니 카일리는 지금 방어해도 모자란 상황이 지금 공격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꾸역꾸역 무조건 저그 본진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움직임이 이상한 게 오버로드도 다 같이 됐고 뭔가 진짜 드랍업 한 거 아닌가요? 드랍업을 뭔가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판단한 거예요. 네. 네. 좀 막으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뭐 드랍을 하겠다 이건 거 같은데. 아니, 인구 막혔어요. 인구 막혔어요. 중요한 타이밍 8개 찍혔어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 인구 막혔습니다. 자 이거 진짜 토스면은 세거든요. 지금 1위덤이고 지금 거의 다 보면 템플러가 풀로 다 차있는 상태예요 네.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못 막아요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어떻게 막습니까 아 여기서 막으면 절대 못 막거든요 그렇죠. 예. 뭐 성큰 심시티라든지 이런 걸로 막아야 되는데 맞죠 와 야 이러면서 야. 와 드랍까지 아이 이야 와 다니 인정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영아보다 잘해요 와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와 진영아보다 잘합니다 인정합니다 와 다니 겁나 잘한다 와 진짜 기복이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사업이 안 됐는데 네. 여기서 그냥 야 다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방으로 예 네. 무조건 지면은 나한테 진초의 나내부를 와 아 진짜 그럴 만한 자신이 있다 자신감이 네. 있네 그런 말 썼습니다 야 그럴 만한 자신감이 보이고 야 스톱도 잘 쓰고요 아 이렇게 되면 카일리가 지금 예선에서 2패하기 직전입니다 네. 아니 이건 진짜 승리 잡았을 때 끝내죠 끝내야죠 그렇죠. 끝내야 돼 나가 아 끝내야 돼 왜냐면 변수가 있는데 지금 네. 사업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지금 드라군이 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변수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쭉쭉 보내야죠 양이 좀 보내야죠 이렇게 야 이거 초반에 캐논머시로 승부를 놓치면서 잘합니다 네, 네. 진짜 잘하네요 만약에 카일리도 만약에 포트로시면 안 당했더라면 그러면은 저희가 불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원래 드론이 캐논머시 당할까봐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칭찬해주고 싶은 게 12화 보면 대충 보고 가던가 프로그램 방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토로샵 할 때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아 이거 맞네. 하나만 맞다. 플레이. 야 오티언데. 하나만 플레이. 이 대회에서 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두대 매치에서 캐노시를 하는 강심자. 그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 째면 뒤져야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원래 스폰이 타이밍을 안 보고 해처를 그냥 클릭해가지고 이거 12합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네. 바로 그냥 포트로식 간 거. 그러니까. 그게 더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아. 원래라면 스폰이 볼 본진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 아 이제 12합이구나. 아 맞습니다. 그거를 보거나 12합 네. 판단하는데 이번엔 연습이 잘 되는지 그냥 아무나 딱 들어갔을 때 체크해보고 이거 12합이다. 네. 판단 내린 거는 와 대단하네요. 야. 저는 저게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칭찬하고 싶냐면 사실 저글링 3마리가 들어오면은 막 프로브 쫄아서 뭉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계속 미네랄을 캤던 게 좀 좀 잘한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죠? 자, 편파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엔트리가 나왔습니다. 오, JSA 네. 비상가요? 단두대 배치에서 다음 JSA 카드는 누구일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강남이! 한달을 보냈어요. 아, 이게 나와야 돼요? JSA에서. 아! 야! 한달을 보냈어. 야. 저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요즘에 반다님 폼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멘탈도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다는 요즘에 폼이 좋아요. 잘해요. 만다가 잘해요.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다를 내보낸 것 같아요. 와 네. 이거 진짜 좀 신기한 엔트리가 나왔어요. 왜냐면 저 티어 7티어 테라는 믿고 진초로 첫 번째로 내보낸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 있다는 거죠. 근데 변수가 있는 게 박나닝 씨가 테란 스폰 정적이 20승 8패예요. 테란전 잘해요. 아, 잘해요. 잘해요. 네. 네. 근데 또 만다님한테 10월에 한번 졌어요. 그래서 이 또 관계를 좀 보시면 또 맵이 범위어죠. 예. 거기에서는 어떤 빌드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 근데 또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NSU 입장에서는 만다가 나온다고? 이거 누가 봐도 반반인 것 같은데 만다가 나온다? 아 이거 무조건 준비했다. 아 그쵸. 예, JSA 무조건 준비해서 아 준비된 빌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또 역으로 꼬아서 그냥 뭐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정석적으로. 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예. NSU고요. 아까 좀 열받는 거는 예. 남순 씨가 너무 행복해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좀 막 표정 난리 나고 막 텐션 떨어진 거 예상했는데. 아, 너무 멋있게 이겼잖아요. 방금은. 짜증나네요. 야. 근데 만다 씨가 그래도 잘한 게 그래도 테랑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했을걸요? 예. 근데 뭐 첫 경기 잡았다고 좋아하지 마요. 저도 어제 첫 경기 잡고 내리 살펴보고 맞다. 2연승 할 때까지는 웃지 마요. 예. 아 저는 승승패패패패가 10연패여가지고 어제 저 첫 경기 텐션 봤을 때 전 월드컵인 줄 알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계속 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2경기 뭐 아니까요. 뭐 네. 이렇게 하다가 3경기 아이고 4경 아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아직 안 떨어졌어. 알겠습니다. 자 경기 중.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예, 굉장히 빠르고요. 자, 일단은 JSA, NSU, NSU, JSA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2대0으로 달아날지 아니면 1대1 세트 스코어를 맞추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공중고지. 기영이가 맞아요? 오, 왜 아, 기영이 맞잖아. 그거를 본다서 만들었대 진짜로. 그게 맞대. 아 진짜? 자 이거 JS에서 이거 지면 진짜 이거 개위기입니다 진짜. 진초로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준비했을 거거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형이 박나닝 선수죠. 박나닝 선수가 5시에 위치되어 있는 빨간색 저구 NSU입니다. 자 그리고 JSA 진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JSA 7시죠. 7시 7티어 테랑 만다 선수. 자리는 네. 좋네요. 자 일단 솔직히 말해서 빌드는 솔직히 저그 빌드는 아마 깎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고반을 레어 단계에서 올인 치는 거면 쳤지. 네. 근데 테란이 만약 빌드를 깎았다 지금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위치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만다님 아이디가 백캣 그 뒷고양이란 뜻인데 네. 아, 저게 뭐 뜻이죠? 승리하면 뒷고양이한다. 아 승리하면 세레머니로 세레머니로 네. 야 아니, 만다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쁘죠. 이제 저랑 동갑인데 예. 굉장히
지금 뭐 캠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쁩니다. 예. 이쁘죠? 이쁘네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잠시만요. 오버 안 찍고 오버를 구드론입니다. 안 찍었어요. 구드론입니다. 근데 이런 만다 빌드가 네. 중요하죠. 이게 구발인지 구드론인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테란전에서 구발은 진짜 올인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끝내겠다는 마인드고. 그렇죠. 그냥 네. 일단 구드론을 할 것 같은데. 맞네요. 자, 그냥 이거 지금 여기서 가스를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자. 자, 일단 가스 갔고요. 트릭 하겠죠. 어? 구발? 자, 아니, 자, 몰라요. 자, 여기서 자, 50대. 자. 트릭 아다고 구발. 구발. 가스를 먼저 야! 준비를 했었는데요. 구발. 60대. 잠시만요. 이거 땡더블 아닙니까? 아, 설마요. 아, 진짜. 아, 설마. 진짜 큰일 나요. 아, 설마요. 에이. 저번에 땡더블 했거든요. 박난이 상대로. 에이. 150대 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12 할 수도 있고. 땡더블 끝났어요. 와! 비상! 비상입니다. 캠프로된 비상! 완전 비상인데요. 이거 아십니까? 박난이 운영하지 말라고 저거 한번 지시했습니다. 야! 역시 김남순. 그리고 시수지예요. 진영아랑 같이 상의해서 야! 거기에 가까워요. 제가 박난이 손가락 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엄마가. 엄마가 못 막아. 예, 절대 못 막고요. 링 바로 또 찍었습니다. 야, 이거 제이스의 완전 비상인데요? 자, 야. 아니, 만다는 진짜, 일단 모르잖아요, 빌드를. 네. 와, 이거 보는 순간. 와, 이거 보는 순간 코치를 아이고. 욕할까요? 자기 자신을 욕할까요? 코치를 욕하게. 아, 벌써 출발했어요, 지금. 너무 빨라. 제가 이번에 코치랜드가 개념 싸움을 해서 이겨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와, 어떡합니까? 솔직히 네. 딱 그냥 구드로만 배제한, 구드로 오드로만 배제했는데. 아, 맞아요. 와, 이거 발이에요. 구드론도 아니고. 아이고야. 가오는데. 와, 근데 그 한간 변수는 있습니다. 건담 사기라면. 그렇죠. 건담 네, 사기라면. 건담 사기가 있어서. 아이고, 열심히, 이거 배롭다. 자, 건담 사기 일단 보긴 해야 돼요. 하나 네. 말씀드릴까요? 오, 건담 사기 봐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메시와 보기. 아, 이게 또 네. 링이 계속 와서. 와요, 네. 아, 아이고, 만다. 다음이 곧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 짜증나죠. 와, 이거 제이스의 2대요. 와, 제이스의 신조세. 네, 울고 있어요, 신조세. 아니, 이거 신조세 뭔가요? 네. 지금. 아니, 만다 선수 진짜. 아니, 저 빌드하고 운영만 제가 볼 때 연습자 30개, 40개. 네. 이렇게 지금 정말죠, 진짜. 진짜. 3분 24초. 이렇게 되면 NSU가 진짜 이번 제가 개입했어요. 야,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야, 됩니다. NSU? 야, 와, 남순 킹 남순 와룡. 야, 누가 다시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무친대와 NSU가 단두대 매치인데 설마 둘 다 올라갈 확률은 없다. 무친대 올라. 근데, 같이 갑시다. 갑시다. 수유가 올라간다. 확률적 이런 사고로 퐁당퐁당 구간. 바로 NSU 올라가면 무친대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의 분석입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퐁당퐁당 분석? 예, 예, 예. 이런 거 어떻게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제 이런 퐁당 구간에는 없습니다. 퐁당 접. 아, 그러니까 이 퐁당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 퐁당은 안 된다. NSU가 예. 오늘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 와중에 다음 엔트리가 또 나와. 바로 나왔어요? 지금 JSA 열받고 비상이에요. 열받았고 비상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야! 투슈 나왔습니다. 투슈 나왔어요. 네. 네. 저번에 또 캐리어를 써서 유미님을 잡았었죠. 예. 도전이긴 하지만 야, 이거 승부수 띄었습니다. 예, 또 추는 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저걸 한번 쳤어요. 1대1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투슈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투슈 선수가 너무 좋은 게 진짜 잘해요. 푸푸전이 32승 15패 그리고 토스버님을 10월달에 이미 3승 1패로 잡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투슈 선수가 진짜 잘하기 때문에 토스버님은 푸푸전이 8승 13패 살짝 네. 이 스폰방으로서는 좀 열악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3세트 벌써 3세트. 지금 야.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3세트. 야. 2대0으로 NSU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 빨리 시켜드릴게요. 프로예요. 그렇죠. 연습할 때 뭐 드신다고요? 기철이 치킨. 기철이가 아니라 기영. 아, 기영이 치킨. 기영이 치킨. 숯불도 많이 치킨. 여러분도 시켜먹어보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3경기
선수분들 조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오프닝 보고 3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포마켓 사이트 터졌대요. 와, 역시 이게 스타 팬분들께서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뉴포마켓도 뉴포마켓인데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까지 이렇게 예. 좋은 후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시작했나요? 예. J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한마당을 했는데 캐누노 씨를 배제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컴을 한다는 거 구둠을 배제했는데 적재적소에 그 배제한 걸 다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전략을 짜면 몇 가지 수는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두론을 배제했다는 거는 이건 너무 만나의 실력을 못 믿어서가 아닌가. 좀 약간 좀 안타깝 네, 아쉽습니다. 네. 너무 믿었죠. 예. 땡더블은 너무 믿었습니다. 야, 자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NSU가 앞서 나가면서 지금 남순 이사장의 표정이 굉장히 반끝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올라간 것 같다. 올라가는 게 85% 이상이다 이러니까 85. 방심하면 안 돼. 방심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야, 저는 진짜 이 와중에 대박이네요. 85%라는 또 승률을 매겼네요. 그렇죠. 수학적 계산. 이야, 격도사. 85%입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 당신이 떨어질 확률은 네. 25%. 갑자기 왜? 올라가는 25%. 통당 구간. 운종 요소. 솔직히 둘 다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것 또한 말이 안 들어. 아니, 뭐 또 바카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바카라 계산법. 네. 기적의 수학 계산법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둘 다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합이 110인데요. 85대 네. 25면. 85대 25. 그거는 제가 좀 계산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85대 15죠. 15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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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NSU가 3대0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JSA가 여기서 무조건 따라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JSA 입장에서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하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12시죠. 12시 진영 토스버 선수입니다. 네, 토스버 선수고요. 자 그리고 7시죠. 네, 7시에 JSA. 아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예, 2대0 상황이기 때문에 투슈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굳히기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따라잡힐 뭔가 낌새를 줄 것이냐의 싸움인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JS가 좋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이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이거. 나갑니다. 오, 야, 이 고티어 싸움에서 폭포전에서 나갑니다. 자, 뭔가를 준비 센터 계신데. 예. 야. 이거는 초반에 컨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예. 이거 센터 원겟은 폭포전에서 잘 안 나오고요. 예. 센터 99를 좀 인상해보는데. 게임 같은데. 야, 99는. 야, 센터 99? 야 역시 멸망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거 설마 이거 진짜로 혹시나 투지 선수가 예. 설마 겟더블 준비했다 그러면 뭐 겟더블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짓지 않습니까? 사이버 그러니까 막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빌드를 보겠습니다 빌드를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칼을 먼저 뽑아든 쪽은 토스버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 네. 칼을 모가지를 댕가 쏠 수 있을지 자 일단 게이트 하나는 지을 것 같고요 9게이트 때 어차피 짓겠죠? 숲에는 갈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오른쪽 자리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구구 계시네요 구구 계시네요 자 이러면 자 서치가 근데 개 서치 이러면 이 서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이 서치가 만약에 12시가 되느냐 오늘 12시에요 야, 자, 그러면 이거 일단 근데 일단 빌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토스버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예. 가스 올렸어요. 자, 일단 가스 올렸고요. 이런 막기 힘들잖아. 이러면 막기 좀 힘든데 이게 지금 트슈 선수가 12시에서 센터 99인 걸 알고 바로 가스 취소하고 게이트를 하나 빨리 더 올려야 돼요. 게이트가 당연히 그렇죠. 두 개 한 개 싸우면 두 개가 이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완성이 되는 거는 일단 상관이 없고 두 개에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보느냐 못 보느냐. 그렇죠. 설마 이까지 보고 뺀다 그러면? 아니죠. 일단 봤죠. 이거 봤죠. 센터 99. 예.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 취소합니까? 그렇죠. 자, 가스 취소하고 바로 게이트 지어야죠. 바로 게이트. 트슈. 예. 자 컨트롤 싸움이. 이러면 컨트롤 싸움이에요. 왜냐? 1질럿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2질럿, 3질럿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네. 컨트롤 싸움 됩니다. 예. 자, 이거는 진짜 서로 얼마나 한 자, 그리고 투슈 선수는 세터 게이트 완벽하게 눈으로 확인했고요. 맞죠? 예. 자,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런 자체가! 수단 한 발 쓰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를 짓기 위해서. 예. 예. 과연?
와, 자 이거 진짜 커트롤 싸움. 아니 일단은 공격하는 자보다 맞는 자가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자, 자, 자 배터리 질 거예요. 배터리 질 거예요. 그렇죠. 자 프로까지 나오고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일단 2질러 3질러 때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입구가 진짜 좁아요. 그렇죠.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때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맞기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자 이때 이제 쑤셔 넣어서 쌓아야 돼. 2질러 그렇죠. 맞춰졌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알다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아, 이거 배터리 맞춰서 짓겠다. 입구 뚫기가 너무 빡세요. 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포토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캐논 러시를 한다던가. 네, 캐논 러시도 네. 그렇고 캐논을 지으면서 뭔가 자기는 넥을 핀다던가. 네. 그런 뭔가 이제 이빌드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준비하는 게. 아 그래서 프로브를 찍고 네, 있네요. 예. 아 이러면 막혔습니다. 아, 아, 네, 막았죠. 나이스 합니다. 네. 정말 잘하네요. 근데 여기 하나의 더 변수. 지금 투슈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프로브가 만약에 저게 잡혔다 그럼 뭐 하는지 몰라요. 네. 프로브를 계속 살리면서 상대가 깨끗하는지 안 하는지 그룹을 찍는지 안 찍는지 그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다 있다는 거죠. 예예. 예.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입구가 좁아가지고 뚫기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이제 투슈 선수가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 그래서 지금 캐논으로 일단 입구를 열겠다. 아 여기 지어서 잠시만요. 아 근데 뒤쪽에 지으면 아, 좀 앞쪽에 지었어야죠. 예. 근데 캐논 거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스까지 캐는 거 보고 사이버 올라가면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아니 네. 근데 이거는 투슈 선수가 좀 잘못 빌드를 좀 탄 것 같은데 왜 포트로 막았을까? 그러니까 캐논을 받는 건 상관없는데 네. 좀 위에다가 지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이걸 네. 연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열대쯤에 드라군이 아마 찍힐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사이버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이고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좋은 판단은 사이버 빨리 올리고 그냥 드라군 찍었으면 변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를 박는 게 솔직히 좀 약간 자 안 다이잖아요. 자 이러면 맞췄어요. 네. 근데 여기서 완강을 쳐야죠. 왜냐면 살짝만 올라가면 상대가 자 이질로 빼기. 빼기. 근데 반응을 안 합니다. 자 이거 한 개 나온 걸로 그냥 하나 나온 걸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뭐하죠? 뭐하나요? 아, 저 두 번째 질러 나온 걸로. 예. 아니, 근데 이거 투슈도 잘 생각을 해내는 게 지금 여기 만약에 포토가 박히고 봉쇄를 당한다. 드라군으로 봉쇄? 예. 예. 아니요. 지금 포지를 짓고 있어요. 어디요? 예, 여기. 오, 봉쇄 당하면? 당한다. 이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갇히는 상황에서 끝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빨리 지금 이거를 열어내야 됩니다. 맞죠. 예? 자, 이러면서 사이버 지금 포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토 박힐 것 같은데요? 투슈 앞마당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투슈 선수 입장에서는 예. 저 나가 있는 저 프로브가 진짜 중요해요. 저 나가 있는 프로브로 뭐 몰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맞네. 예.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뭔가 몰래 건물 짓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질러드로 지금 프로브를 짓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자, 일단 드라곤은 이제 질럿을 맞고 하나는 띄었고요. 예. 자, 프로브! 비벼졌어요. 예. 자. 아, 근데 3게이트 드라곤 뚫긴데 이거 입구 좁아서. 잠시만요. 이거 근데, 로고. 야, 씨발. 리버 가야지. 리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쵸. 리버 안 가야 되지. 없는 프로브 이 와중에 하나 잡혔고요. 예. 지금 프로브가 지금 한 분에도 없어요. 지금 미네랄 캐는 게 지금 냉정해봤을 때 네. 여기서 리버를 안 간다. 만약 혹시 3cm 드랍이다. 이거는 투슈가 정말 잘못해 판단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조이는 거 봤죠? 조이는 거 봤죠? 자 드라곤 맞춰서 와야 하면 안 됩니다. 자 드라곤 맞춰서 와야 되는데 아니 H 그대로 네. 왜냐면 이게 캐논 그냥 지어지기까지 그냥 시간 벌기용인데 예. 네. 지금 근데 드라곤의 위치를 보세요. 이거 약간 예측한 거죠. 몰래 건물 몰래 건물. 뭔가 지금 드랍 3cm 드랍을 할 것이다. 약간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셔틀 찍고 이제 리버를 찍을 건데 과연 입구는 막혔는데 네. 이 3cm 드랍이나 이런 거 지금 다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투슈는 원래 셔틀 2게이트 리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 맞습니다. 예. 그냥 빠르게 리버를 그렇죠. 갔어야죠. 이거 너무 느린 리버거든. 3게이트까지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게이트 리버는 말이 안 되는 게 솔직히 드라곤 가스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개는 실어야 돼. 한 개는 질러 뽑아야 되는데 더 빠르게 원래 2게이트 리버를 갔었어야 했는데 야 일단 프로브는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갇히면은 뭐 할 게 없거든. 근데 아돈을 보고 있어. 아돈을 보긴 합니다. 네. 아이고 근데 토스보 또 여기에서 입구로 막은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막말로 이제 리버 치는 건 분명히 알 거거든요. 넥을 빨리 핀다던가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이거 벽에 붙어서 가면 못 막지 않나요? 어떤 거요? 어떤 벽에 셔틀 같은 거 태워가지고
여기 병력? 예. 아 근데 이제 드라군 사업대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 점사당하면 터지면은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 발생될 수 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소급 셔틀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일단 투슈는 무조건 그냥 뭐 견제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자기 앞마당 저기 봉쇄한 걸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예. 예. 그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예. 일단은 지금 리버를 지금 뽑았고요. 이게 또 언덕이 아니라 평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리버가 질렀으면 진짜 잘 때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토스모 선수 아까운데요? 그렇죠. 덱을 원래라면 더 빨리 빼고 지금 완성됐어야 했었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아둔만 지운 거 보니까 리버 이거 질러 바로 간 거 같거든요. 리버 나오면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빌드를 연습했다 그러면 막히는 것도 분명히 연습했을 거라고 했어. 아 근데 아이고 아니 이러면 입구를 막은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맥도집 안 갔죠. 상계에서 따라가기 바쁜데 그렇죠. 그리고 프로버차이가 거의 진짜 두 배 넘게 차나요. 아니 NS 토스모는 무조건 이 판을 잡았어야 했어요. 예. 아 이러면 또 이게 뭡니까. 이거 2대1 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 설마 승승패패패패패. 야 이건 진짜 이거 셔틀 원리버까지 나와서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뒷방 가는 변수 있는데 뒷방 지금 판단도 못 내릴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리버 이거 리버 리버 잡혀. 리버 잡아요. 땡겼어. 땡겼어. 아이고 이렇게 싸우면 조심하죠 좋죠. 아니 리버 잡으면 뭐합니까. 병력이 다 죽는데. 아 잡지 너무 잘했어요. 아 아 이러면은 예 2대1 만들어지네요 JS가. 아니 근데 빌드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범위어 같은 약간 시피드입니다. 아니 그니까 범위어 같은 입구가 약간 평지 맵은 구구에이트가 쓸만합니다. 근데 시피드에서 3인용에서 구구를 썼다는 거예요. 아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방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구게이트 몰랐는데도 첫 서치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아 자 들어가야죠. 아 이거는 못 막습니다. 이거 막으면 신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네. 아 이게 핵심의 구구 게이트를 준비했는데 갯서치를 한 투슈 선수가 야 운이 진짜 좋고 그냥 실아지 역시 승리의 맨시티워. 야 승리합니다. 투슈 선수가 해줍니다. JS를 구해냅니다. 그렇죠. 구해냈어요. 저번에도 웃기퀴즈 저때 유빈 선수를 또 잡아냈는데 투슈 선수가 이번에도 잡아냈습니다. 근데 에너스 네. 측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내야 됩니다. 이게 저 투슈 토스봇은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야 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이제 나온 에이트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3대1과 2대2가 맞춰지면 진짜 5대5인데 예. 3대1과 2대2는 느낌부터가 아,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마도 2대1에서 다음 선수 나오는 거라 3대1에서 다음 선수가 나오는 거는 부담감 차이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완전 다음 경기 과연 NS에서 예. 어떤 그렇죠. 무슨 카드를 낼지. 자 지금 일단 남은 선수들이 하블리, 아나, 그 다음에 유아 선수 이 세 선수가 남았거든요. 아... 근데 야 어떤 선수를 낼지. 예, 다 싹 다 이제 종족전이에요. 이제 다 종족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대5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대5 예. 엄청입니다. 자 다음 가연 선수가 나왔습니다. 준비가 궁금합니다. 되었습니다. 가연 어떤 선수 나올지 공개하겠습니다. 가연 맞네요. 야, 류아 선수가 나오네요. 와, 야, 류아 선수가 나옵니다. 이러면 망고 선수 과연? 망고 아니면 망고요? 네. 네. 망고 선수가 그때 졌잖습니까? 그렇죠. 이펠스 이게. 과연 이게? 망고 아니에요? 왜냐면 또 류아 선수도 어제 엊그제가 졌지 않습니까? 지니 네, 선수입니다. 네. 야, 이게 1패와 2패와의 싸움인데 푸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코 선수가 푸푸저 2패를 해서 아 맞습니다. 예, 이제 NSU 쪽에서는 진초 카드로 첫 번째 선수를 류아 선수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기는 거의 자가 세탁 매치네요. 네. 네. 자가 세탁 해야 돼. 그때 하리 선수가 근데 진짜 대처 잘했어요. 투슈만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류아 선수 대 마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데이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근 10월 전적이 둘이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0승 아. 0패고요. 예. 유아님은 21승 25패 중에 프로토스전이 그래도 3승 1패. 야. 마코님은
7승 10패. 이야. 포전도 약간. 이게 예. 지금 마코 선수가 지금 그 에이스 결정전 2연패 하면서 좀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 과연 이 기본기를 갈고 닦아 왔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안 들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회에 딱 들어가고 계속 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생겨요. 그냥 게임을 들어갔는데도 질 것 같으니 아~ 기가 눌리거든요. 마치 보라 선수처럼. 그쵸. 예. 정확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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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라 선수 그냥 포즈만 봐도 누가한테 쳐 맞았어요? 포즈 너무 안 좋아. 예, 누구한테 예, 예. 뭐 때립니까? 제가 어제 욕 좀 했어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과연 2대2로 맞춰질지 아니면 3대1로 달아나게 될지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세트 지금까지는 빨리빨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각선이네요. 예,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5시입니다. 5시에 JSA 마코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11시입니다. 11시 프로토스 예, 류아 선수. 와, 류아 선수 자원 캐는 거. 야. 최적화 그냥 다 맞게 캤네요. 야무치나요? 예. 저게 원래 왼쪽은 이렇게 위에서 켜야 되거든요. 예. 일단 위에서 켜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와. 깔끔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 아이돌 더비네. 아이돌 더비. 아 그러네요. 아이돌 했던 사람들의 예. 더비네. 에스파 8군. 둘 다 봤는데 예. 둘 다 기럭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쭉쭉 빠방 매치. 예. 아니 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코도 봤었고 류아도 봤었죠. 오. 예. 둘 다 기럭지가 상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걸 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예? 예? 제 사심인데요. 아 사심입니까? 예. 그러면 좀 어떤 선수가 더 사심이 갑니까? 일단 당연히 젊은 류아. 류아 선수가 사심이 간다. 20대 류아. 예, 20대 류아. 그래서 저랑 같은 30대는 좀. 좀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나 여자는 나이가 예. 어려. 아 어려다. 아, 그 맞죠. 아 그렇습니까? 어 저는 이제 좀 약간 나이 있는 사람도 괜찮던데 요즘에는. 아, 나이 아, 어린 게 좋아요. 나아예 개새끼. 야 이 도둑놈 새끼. 왈왈왈. 도둑놈 새끼야. 개새끼 맞습니다. 개새끼 맞고. 저도 한번 띠동갑을 좀 만나보죠. 띠동갑. 예. 띠동갑이라고 하면 34살이기 때문에 22살이면 점니. 예? 이 개새끼 아저씨. 개새끼. 점니 속했죠. 아 점니 귀여워 진짜로. 귀여워. 점니 속했죠. 자 지금 비행기는 어 갈렸어요. 갈렸나요? 뭐 어디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아닌가요? 자 일단은 뭐 똑같은 이제 원게이트 예, 가스 짓는 예,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살짝 느렸어. 예 살짝 느렸습니다. 살짝. 일단 루아 예. 선수는 센터 구구를 한번 의심해 본 것 같아요. 중간에 나서. 아 그러네요. 자 일단은 뭐 투파일런을 짓고요. 류아 선수는 투파일런을 짓고 그리고 자 일단 아 똑같은 투파일런 이게 뭐냐면 예. 원질 짓고 사이버 올리고 질러. 그러니까 질사질이에요. 질사질. 원래라면 이제 사이버 짓고 질럿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테크가 조금 느린 그런 빌드입니다. 예. 똑같은 빌드예요. 똑같은 빌드. 예. 와 이거는 진짜 서로 뭔가 책임감이 막중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 서치 똑같이 돼요. 둘 다 둘서치인데 막고 선수가 좀 더 자 이거 잘 막아야죠. 어 이러면 막아줬고 여기는 여기도 막았고 야, 여기도 막아줬어요. 여기도 막았어요. 아 둘 다 기본기가 좋아요. 그러면 서로가 뭔가 좀 뭔가 내심 불변한 상이 나온 거죠? 예. 똑같네요. 자리 안 됐어. 완전 똑같아요. 완전 자원 차이가 좀 나네요. 예, 완전 여기서 이제 사이버가 이제 되고 왜냐하면 프로 둘 다 정탈이 안 되고 와중에 어떤 쪽이 먼저 카드를 꺼내고 싶다. 뭐 진짜 카드라는 거는 뭐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게이트 있고 아둔이 있는데 과연 어떤 카드 펼쳐질지. 그렇죠. 예. 근데 또 서로가 대각인 걸 인지한 상황이에요. 예. 대각이면 아마 올인은 안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예. 준비한 빌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번 네. 대회에서 이 사업을 잘 안 하는 오, 맞죠. 많아요. 아까 경기도 단임 선수 사업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어떤 빌드로 출발하게 됐지? 이제부터 올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봐야죠. 자, 이 건물들 어떤 건물들이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렇죠. 질럿 두 개, 그 다음에 드라곤 찍고 이제 건물 올라갈 텐데 자 일단 양 선수 둘 다 건물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 사업 돌리고 자 일단 사업 돌리고요. 여기는 사업. 어? 여기는? 여기는 노사업. 노사업? 노사업으로 뭘 하나요? 뭐죠? 아니, 늦어진 건가요? 어? 아... 어?
뭐죠? 훈련 다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고민 생각이 많아요. 어, 아. 생각이 어? 많아요. 뭐죠? 조화 선수? 나 쓰레기신가요? 저. 왜 뭔가 지금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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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은 사 이건 뭐 상관없고. 자 일단 이러면서 로보틱스. 여기는 로보틱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아 근데 이게 류아 선수가 사업 찍고 만약에 원게이트에서 그냥 앞마당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류아 선수가 좋아지거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 로보틱스 똑같은 로보틱스. 예. 그러면 좀 많이 늦으네. 야. 근데 아까부터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류아님이. 예. 자 일단 이러면서 어이? 와 네. 완전 똑같아요 그냥. 예. 야 완전 똑같습니다. 옵삼개. 옵삼개 때 여기는 와. 똑같은 이 정도면 컨트롤 싸움 아닙니까? 아 왜 잡혀? 누가 실수 안 하고 똑같은 옵상계. 그러니까 컨트롤 싸움도 되겠지만 누가 먼저 옵상계 된 걸 인지를 하느냐. 맞습니다. 네, 중앙에서 똑같은 드라군 질러 숫자로 맞붙게 되거든요. 네. 그때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제가 조화 선수가 프로브 잡히면서 먼저 인지했을 것 같거든요. 아 게이트 하나 네, 올라가는 예. 걸요? 아 절대 인지 못. 아 드라군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예예. 왜냐면 일단 우상계시 미드가 뭐냐? 일단은 먼저 앞밥을 나가겠다. 공격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죠. 그건데 서로가 이제 공격이 맞붙어 쳤을 때 과연 컨트롤과 그다음에 혹은 또 먼저 방어하면서 누가 먼저 앞마다 내가 빌 것인가? 자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드라군이 6개 이질러 그리고 6개 이진도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옵저버랑 같이 네. 묶어서 네. 그때 중앙에서 딱 만나거든요. 예. 그때 컨트롤이 진짜 중요해요. 그때 컨트롤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질럿과 드라운 숫자가 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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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자, 확인할 것 같거든요. 잡히면서 자 드라군 4개인 거 맞죠? 그러면 뭔가 네. 드라군을 뭔가 맞네. 뭐 예. 근데 내가 지금 6개 있으니까 이제 옵저버 나오면 공격 갈 거거든요. 여기도 옵저버 나오면 바로 공격 가고요. 똑같은 6드라 이제 이렇게 네. 같이 가죠. 자 저기도 똑같이 갈 겁니다. 석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방이 안 좋죠. 예, 대기하는 데라서. 자 일단 봤어요. 내려오는 거 봤어요. 일단 내려오는 거 봤어요. 원래 이 정도 되면 네. 알아야 돼요. 드라군 숫자 보면. 그렇죠. 나랑 드라군 숫자가 똑같네. 똑같은 빌드네.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저 티어다 보니까 그렇죠. 모를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막고서가 자원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넥서스 필려는 거예요. 넥서스. 그렇죠. 이거죠. 아 넥서스. 제가 말했던 게. 안 돼. 잠깐만. 안 근데 이거 올 때. 아니 근데 이거 막고 선수 아는 거 같은 게 이게 언덕 잡고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예. 지금 내 집 또 언덕 쪽으로 내려오죠, 루야? 예? 예? 아 근데 이거 언덕!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평제 싸움에 진짜 좋았어요. 자 3드라 나왔고. 자 3마리도! 아니 자 아니! 아 반응! 자 반응! 아니! 자 드라! 자! 와! 잠시만! 이러면 쌤이 되면 당연히 누가 좋습니까? 당연히 넥서스 먼저 뜨는! 네! 막고 선수가 좋은 거죠!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똑같은 빌드는 누가 한번 유닛을 덜 찍고 먼저 멀티를 가느냐 했어. 예. 근데 지금 잠깐만. 먼저 막고가 먼저 멀티를 갔죠. 이런 압박되는 쪽을 유아죠. 그렇죠. 예. 류아! 아 근데 류아 선수 좀 아쉬운 게 아 왜 넥서스를 안 이게 지금 드라군을 계속 찍고 있어요. 아 똑같은 빌드인데 예, 똑같은 빌드인데 드라곤을 계속 찍고 있고 마코 선수는 똑똑하게 넥서스를 먼저 올렸습니다. 거의 다 지워졌어요 예.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진 지금 마코가 류아 본진을 다 보고 있죠. 예, 넥서스 나보다 늦네. 예. 아 지금 굉장히 내 집 편한 상황입니다. 오. 드라곤도 여기 위치에 있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탱크만 올려도 되죠. 그렇죠. 한번 덜 찍어도 예. 되고. 예. 예. 야 이거 지금 마코 선수 입장에서는 뭐 갈 필요 없고 예. 프로브만 잘 찍으면 돼요. 예. 지금 벌써 내기 거의 완성됐죠. 근데 저 3시에 팔로 찌는 건 서치죠? 네 그냥 이제 찍는 예. 거고 네, 셔틀 예. 셔틀 뭐 혹시라도 셔틀 올까봐 예. 예. 근데 일단은 아돈을 찍고 있는 류하고 여기 혹시 그냥 오게이트 짓나 설마? 와 옵저버 컨트롤까지? 야 옵저버 안 잡혔고요. 그러니까 타야죠 지금 마코도. 자 이러면서 3게이트 아둔. 근데 3게이트 네. 아둔 그리고 지금 마코 선수가 4게이트 그 다음에 아무 테크도 안 올라가요. 아니 근데 류아 테크가 좀 안 나와. 아니 그리고 네. 마코 선수 실수한 게 네. 넥서스 한참 전에 이제 오프됐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붙입니다. 이러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자, 빨리 지금 막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일단 봐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류아가 지금 템플러 아카이버 지는 게 이거 템플러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크는 절대 아닙니다. 로봇에서 나쁘다.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포지 아드. 네. 네. 근데 3게이트에서 저렇게 올려버리면 물량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 4게이트 대 3게이트인데 자 일단 저런 업적은 좀 커팅해줘야죠. 그렇죠. 네. 태세한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류아 선수도 지금 앞마당에 프로브 보내야 됩니다. 넥서스 이제 오프 됐을 거예요. 근데 빨리 붙여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일단 8마리 보내면서 그리고 뭔가 넥서스가 빠른 쪽이 맞보다 보니까 한 타임씩 더 빠릅니다. 포즈도 지금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올려주고 업데이트! 야 이 차이가 네. 여기는 지금
지금 포지 안 올렸고 지금 네, 다크템플러나 이런 걸 찍을 것 같은데 프로브가 꼈네. 근데 이게 마코가 진짜 생각과 개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오초버가 지금 게이트 숫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4게이트를 봤으면 이거 그냥 물량을 한번 뽕뽕 그냥 끝내야겠다. 그럼 뚫립니다. 야 포지 네. 동일어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마코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트리플을 피나요? 근데 마코 선수도 지금 텐카이부터 빨리 네. 올려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6티어 똑같은 경기 이제 김세아 선수의 주단 선수 네. 에이스 결정전 보면 아칸이 진짜 사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칸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네. 자, 이러면서 아, 와, 다크드라마 한다고요? 다크드라마? 근데 다크드라마 하면 통하면 당연히 어떻게 네. 보면 진짜 아까 전에 말대로 지금 불리한 거를 완전히 재차 역전할 수도 있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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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히면 사실상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막힐 것 같은 게 지금 마코 선수 기본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아마도 가스도 안 파죠? 텐카이브도 안 올리죠? 이거 지금 이거 결단 내린 거예요. 네. 이거 템팔레도 안 가고 그냥 아도 저글링 그 질러 바로 찍고 그냥 끝내겠다! 질러뜨라고 네. 끝내버리겠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다크이브 이거 좀 피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질러뜨라고 끝내겠다? 선빵 필승! 아 별로 판... 예 네, 왜냐면 하이템플러가 나와서 별로 판단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무한은 그 위에 지금 오고 있죠? 이 셔틀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네. 근데 들킬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들켜도 반응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기에 네. 여기 어쩌고 있어. 게이트 쪽에 오쩌고 있어가지고 반응만 일단 딱 내리는 거 그렇죠. 보면 예 네, 지금 네. 마코 선수 쪽에 지금 옵저버가 하나가 공짜로 지금 있거든요 이게. 자 가요. 반응. 자 반응 테플러.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일단 자 봤어요. 어, 자 일단 봤고요. 일단 봤어요. 반응. 자 봤어요. 반응. 반응. 반응 했어요. 반응은 했어요. 아 이걸 뺐어요. 왜냐면 지금 그 마코 선수는 이거 뭐 무슨 의도다? 옹보가 와서 끝내야겠다고. 네. 아 탱크! 탱크하면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 취소하면 되죠. 그렇죠. 아, 근데 취소 안 하나요? 취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아 탱크! 아 이거 아까 전에 철구 씨가 말한 대로 예. 질럿드라고 뽕 뽑으면 막 빡셉니다. 예, 왜냐면 공일업도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왜 이런 판단을 내는 거 같냐면 마코 선수가 지금 게이트 숫자 보고 한 것 같아요. 나보다 탱크 빠르네. 약간 예. 이런 느낌 게이트가 나보다 적네. 이거 그렇죠. 뽑아서 한번 끝내보자. 지금 암만 예. 가스도 안 캐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 템플러 뽑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질럿드라고는 끝내버리겠다. 예. 네. 근데 뭐 피해라고 피해인 거는 일꾼을 다 뺐기 때문에. 맞죠. 예, 일꾼을 다 빼서 그게 좀 피해일 수도 있는데 좀 또 그러면 또 최적화 안 좋아지거든요. 예. 앞마당에 프로가 엄청 많을 거예요. 되지 않나요? 네, 살짝 아, 맞습니다. 살짝 한 개 변수로 딱 하나 템플러. 템플러를 얼마나 잘 쓸 것인가? 그렇죠. 그건데 네. 물량 차는 당연히 훨씬 나겠죠. 제 네. 훨씬 더 막히죠 마코가. 자 일단은 어떤 아 이러면서 세 번째 넥서스까지 그냥 펼치는. 이러면 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게이트는 다 늘어났고 지금 타이밍이 가장 센 타이밍인데 이거를 흘려보낸다. 이거는. 템드랍을 또 준비할 것 같아요, 류아 선수는. 아, 네. 이런 거 성공 못하면 이제. 야, 템드랍. 템드랍은 커요, 진짜. 템드랍은 일단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상대는 피해 입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빼야 되고. 자, 일단 벌써 공인업 돼 있는 쪽은, 예, 마코 선수고, 공인업을 돌리고 있는 쪽은 류아 선수입니다. 아니, 마코는 템플러도 안 뽑을 건데, 게이트를 빨리 들었는데, 왜 이거를 그렇죠. 지금 용을 안 하죠? 왜냐면 안마다가스도 안 캐었거든요. 네. 아, 이거 따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에요. 아니, 근데 이러면 셔틀이 한번 왔는데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앞마당 쪽에 하이템플로 들어보는 거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 완전 무방비에요 완전 무방비. 아, 이거는 예. 기본 약간 기본기에서 류아가 훨씬 더 좋은. 그러네요. 예. 아 지금 마코 선수 기본기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예. 지금 자 일단 템플. 아 이거 떨어지지 반응 못해. 아 이거 떨어지지만 하면 이거 대박 납니다. 일단 반응은 했는데. 마코 선수 이러면 쉬마 나를 졌어 나도 가줄게. 그렇죠. 가야 돼요 이거. 아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인구수 20 역전됩니다. 인구수가 갑자기 20이 역전이 되네요. 류아님 서틀 대기하는데요. 고지도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일업 공일업도 안 찍고 있고요. 공일업 된 것 같은데? 공일업은 됐는데 지금 방일업을 다시 안 돌리고 있어요. 저 티어에서는 네. 저런 걸로 변수 줘야죠. 야.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맞다 보면 맞다 기절하고 네. 끝입니다. 그렇죠. 예, 뭔가 네. 때리러 가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냥 대기 시켜놓으면 알아서 잡히고 자기야 본인이 할 거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류아 선수는 본인이 할 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잘 늘리죠. 포지 잘 늘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야도 아주 좋아요. 시야도. 이게 물량이 한 군데 더 많다 하더라도 이게 포부전은 조합이 잘 거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자, 이러면서 이제 마코 선수는 원포지고 지금 류아 선수는 이제 투포지까지 지었고요. 그리고 게이트를 먼저 늘릴 수 있는 쪽은 류아 선수인 게 앞마당 쪽에 지금 프로브 한번 보시면 잘 붙어 있는데 아까 전에 프로브를 그렇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마코 선수가 프로브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 한 가지의 변수. 지금은 류아가 훨씬 더 좋겠죠. 단 하나의 변수보다 업그레이드 1일업이나 2일업은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때 한방 싸울 때 네. 만약에 전투에서 이긴다? 그럼 역전. 아, 야, 류아 선수 12시도 시야를 따놨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또 나오죠. 이게 한 타이밍씩 계속 빠른 이유가 기본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네, 12시 멀티도 먹었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류아 선수가 맞죠? 유리해지는 거죠. 네. 네. 맞죠. 오,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야. 지금 이렇게 200 뚫어놓나요? 원래 보통. 네네네. 아, 이게 160이기 때문에 예, 200 뚫어놓으면 좋고. 지금은 마코 선수가 못 가는 상황이고 일단은 12시가 일단은 활성화될 될 때쯤 그때는 나가서 200대 200 싸움 걸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이거 못 이겨요. 자, 그리고 투포지고 여기는 아직도 아 투포지 돌아가고 있네 밑에. 네, 돌아가고 네, 있어요. 투포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나가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푸포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갔을 때 하이 템플러 누가 먼저 쓰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좀 봐야 됩니다. 아 일단은 오, 너무 많네. 이게 째다가 죽을 많아요. 수가 있어요. 째다가 네. 죽을 수가 있어서 잘 지져야 됩니다. 자, 일단은 3시에 이제 시야를 밝혀둔 하일런을 제거하고 여기를 빨리 먹어야 되고 이거 뚫어야 돼요. 자, 일단 12시 먹은 거 봤기 때문에 뭐 판단을 좀 내려줘야죠 마코 선수는. 자, 근데 이거 잠시만요. 질러가 먼저 가게. 질러 뚫으면 안 돼요. 이거 질러 뚫리는 순간 저거는 그냥 아쿠 밥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막아도 되고 류아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공격을 가도 됩니다. 근데 유리 나와요. 자, 넷서스 점사 해야죠. 그렇죠. 이러면 질러 담보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야죠. 만약에 공격 간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와! 당연히 류아 선수가 이기죠. 자, 근데 봐야 되는 게 지금 언덕 사기 여기서 하이 템플러 진짜 잘 쓰면 잘 모르거든요. 류아는 펼쳐서 가야 돼. 펼쳐서 자, 근데 지금 싸우는 하이템플러 신도 좋아요. 아니 언덕이라서 자기가 하이템플러가 안 오나? 하이템플러 안 왔어요. 없어요. 아, 자, 안 왔어. 자, 안 온 상태에서 스톱 버저 쓰면은 야, 스톱 버저 좀 대박. 스톱. 이러면 12시 날라갔고요. 비상! 완전 비상! 야, 비상입니다 이거. 자, 류아 12 깨졌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제거돼야 됩니까? 안 돼요.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가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코 선수 6시 먹었어요. 그렇죠. 예, 6시 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넥점 넥스도 깨. 근데 이거 넥점 해야죠. 안 하나요? 넥점 잘해. 센스다. 넥스 점사 했으면 그냥 깨졌거든요. 그러면 의미 없는 포토만 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또 가요. 아니. 이거 예? 실수인 것 같아. 실수. 돌아가죠. 빼야죠, 맞고. 예? 이걸 왜 가나요? 근데 왜 맞아주나요? 아니, 서로가 정신 없어요. 야, 정신 없어. 서로가 지랄들 합니다, 진짜. 자, 공이업 됐고요. 자, 공이업 됐고, 자, 공방이업 됐습니다. 자, 그리고 투포지는 다 돌아가고 있죠. 자, 일단 둘 다 정신 없는 와중에 일단 객관적으로 상황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200 싸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먼저 200 싸움에서 전투 승리를 거는? 왜냐면 12시 쪽에 넥서스를 못 파괴시켰기 때문에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의 더 변수는 뭐다? 지금 6시 오른쪽에 류아의 셔틀이 살아있다. 그럼 분유수가 저 가거든요. 그렇죠, 6시 쪽으로. 자 일단 이러면 이게 한방 진짜 한방 싸움이거든요. 한방 싸움. 네, 완전 한방 싸움인데 아칸이 몇 개 있나요? 아칸이 진짜 사기인데 두 개 있고 자 일단 세 개 자 다섯 개 있고요. 자 그리고 마코 선수의 아칸은 자 세 개 아, 근데 이거 다 합치하면 똑같아져요. 조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마코가 싸울 때 좀 유리한 조합은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하이 템플러가 저 티어는 4-5개, 아니 프로게이머도 똑같은데 4-5개밖에 안 끌고 다니거든요. 하나야 4기. 4개. 근데 좀 살짝 아쉬운 게 지금 원래 방금 전투를 걸었어야 했거든요. 잠시만요. 질러 또 빼돌리기. 질러 또 빼요. 이거 만약에 미네랄 물티 가면 맥점 잡고 가요. 또 갈렸어요. 또 갈렸어요. 아니 근데 이거 5점으로를 잠시만요. 이거 12시 갈려고 하는데. 일로 가면 안 되지. 아 근데 잠시만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아니 왜 인사해요? 왜 자꾸 서로 인사하고. 자 12시 색깔이. 넥서스 테러. 앞에 패던 있어서. 병력 막으로 오는 거면 이거 넥점이거든요. 넥점. 자 넥서스 점사. 자 공격 넥서스 점사. 자 이러면 류아 깡러시 갑니다. 이러면 류아 깡러시 가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압니다. 무조건 맞고는 이제 영수 오겠구나. 그렇죠.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깨렸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전처럼 언덕에서만 싸우면 그냥 이거든요. 맞죠. 아, 넥서스 잘못 지었어요. 유아 선수 넥서스 잘못 지었고요. 아니, 맞고도 지금 너무 잔바리 기술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뭔가 자리를 잡고 뭔가 좀 싸우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줘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예. 코치들이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질답 한 부대씩 보내면서 가스로 그냥 악한만 다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예. 그 주문도 있겠지. 와, 악하! 이건 7마리!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런 주문도 있겠지만 질러... 어! 아! 야! 질러 한 부대를 계속 보내는 게 한 부대 보낼 때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어차피 한 부대 이거 가서 잠바리 공격하면 공격률이 상당히 빵 터져 올 거야. 계속 그런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노리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언덕에만 있거든요. 언덕에만 있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여기만 있으면 지금 유아는 한시를 먹고 있죠. 근데 한시가 이게 넥서스가 이렇게 됐어요. 저 그래도 먹으면 이득.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먹으면 이득이죠. 예. 아, 근데 한시 봤어요. 일단. 아, 바로 봤습니다. 예? 한시 봤습니다. 예. 이러면 아까 좀 더 질로 출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2렙이고 예. 볼게요. 밑에. 자, 또 공격. 자, 2렙, 또 공격. 2렙, 또. 자, 질러 또 빼돌리. 아, 이거 예. 코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빵노시 온다. 예, 그럼 그 막기만 해라. 이거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한시 쪽에 어떻게 방어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네. 아유. 이거는 이제 돌아줘. 자, 하이템 먼저. 하이템. 와! 하이템 블록. 자, 하이템 블록 맞죠? 날들어. 자, 하이템. 뭐야? 하이템 다 잡혀요. 하이템 다 잡혔어요. 이러면 싸워야죠. 자, 언덕에서. 자, 언덕에서 싸우시 되면 마코가 잘 싸운 것 같아요. 근데 마코 가면 내려가서 싸우나요? 아, 근데 아칸이 많긴 하거든요. 아칸이 많긴 한데. 야, 보는 지금 마코가 많아요. 이거 자, 잠시만요. 야, 마코가 이겼어요. 마코가 이겼어요. 왜냐면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 그렇죠. 자, 그럼 한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시. 한시는 아, 한시는 막혔고. 예. 자,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자, 공방이었죠. 공방이요. 자, 여기도. 야, 이 실을 드롭했어요. 왜냐면 아칸이 좋기 때문에. 예. 예. 아니 왜 또 빼나요 이게 지금 뭔가 상대를 때려놨으면 이거는 지금 마지막 카운터 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모아서 한번 가겠다. 아 근데 모아서 가면 아 근데 왜 계속 뒷방을 가나요. 이게 코치가 주문한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이거보다 그냥 모아서 가면은 더 좋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네.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조합이 깨렸을 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확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 이럴 때 그렇죠 한번 모아가지고 네. 가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남아졌어요. 자 여기서 여기는 언덕이. 아 근데 잠시만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손으로 바뀌었어요. 언덕이 아니라 다크 네. 변수 있습니다. 다크 있습니다. 다크. 자. 와 스톱 잘 싸웠어요. 유아가 잘 싸웠어요. 근데 유아 왜 빼나요? 자. 자 일단 옥저버가 없어요. 옥저버가 없어요. 잠시만요. 기세가. 아 이거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러면서 아 왜 돌아? 한시 깨야죠. 그렇죠. 아니 들렸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시 깨야죠. 왜 저걸 돌아오나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유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자원 남은 양이 보세요. 와 인구수가 인구수가 네. 지금 아직까지 막고가 많은데 2500과 1200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불리하다 유아가. 아니 근데 이거 뭐 하나요? 막고가 막고가 콘이거든요. 다시 돌아온다고요? 아 살아온다고요? 좋은데요? 이거는 아니 지금 거를 봐. 좋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맛있게 익혀졌을 때 먹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말이야.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너 맛도 없어. 그렇죠. 맛있게 먹을게. 이거 12시도 가스 안 켜고 있을걸요? 아 켜고 있나? 아니 근데 이거 6시 왜 가스? 이제 넣었네요.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목소리 너무 좋아서 들렸어요. 아니 푸푸저 하나 보면 피아 식별이 잘 안 되나요? 아니요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지금 지드콘 저 하나 보면. 아 이게 가스가 왜 크냐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싸움은 뭐다 템플러와 아쿠니 많은 쪽이. 그렇죠. 네. 근데 여섯 가스를 앞하면 살짝 멀티 한 개 더 먹는 게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이게 7시 멀티가 이제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네. 1시랑 7시 똑같은 멀티인데 지금 보시면 옆에 지어졌어. 이렇게 캐는 거랑 7시랑 캐는 거랑 완전 달라요. 네. 잠시만요. 뭔가 네. 마코 움직임이 드디어 한번 칼을 꺼냅니까? 자. 아니 근데 지금 마코 선수 아쉬운 게 지금 네. 게이트 쪽에서 랠리 안 바꿔가지고 이거 아니 이제 다섯 마리가 놀고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큰데요? 네. 또 자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막혀있지 않나요 7시? 아이고 열려있어요. 5시 쪽! 아 이거 다섯 마리 너무 아쉬운데 근데 예. 아직까지 203이요. 또 203 됐어요? 예. 자 잔바리 걸었고요. 잔바리 걸었죠 그죠? 자 이거 막아야죠. 넥서스 빨리 막으러 가야죠. 막으러 올 때 유아는 뭔가 해야 돼요. 미네랄 지금 미네랄몬트 가던가. 아니 근데 예 터지겠는데요? 아니 진짜 큰일 난 게 예 마코 미벌 보여주겠어요? 저건 안 하고 있어.
넥서스도 지금 너무 편안하게. 아니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도 아직까지 마코가 사실상 할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자원 보세요. 어? 아 맞네. 자원 차이가 많은데 지금 이거를 계속 이용해서 뭔가 유닛과 유닛 싸움이 계속 교환될 거면 하면 자원적 이점을 이거 살려가지고 계속 유닛을 찍는 거. 아 이거 랠리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유아는 먼저 들이댈 필요. 예, 어 이거 근데 박으면 안 돼요. 박으면 안 돼요 이제. 예, 잘못 박다 또 이상해집니다. 지금 유아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어 또 잘못 박다 이상해져요. 예. 어 스톱 먼저 쓰고 어, 가면 좋아요. 근데 쓰면. 스톱 먼저 쓰면. 어, 야, 야, 너, 먼저 썼어. 어, 스톱 먼저 썼어요. 자, 어 스톱 대박이 나긴 했지. 이거는 예? 유아가 안 좋아요. 어, 아 그리고 뒤에 병력 나 있어요. 뒤에 병력이. 아니 아쿠리 막고니까. 어 뒤에 병력 또 있어요. 유아. 아 막고 선수. 잠시만요. 누가 이기나. 세비 싸움 나도 막고 저기 일곱수 쪽에 저 병력 아닌가. 뭔가 아니 저 아니 왜 안 오나요 저기 센터 쪽에. 잠시만 이 싸움 진짜 마코가 이겼는데요? 아 유아가 이겼는데? 유아 선수가 세비 싸움만 자 앞마당에 유리 나왔죠? 네. 아 이러면 잠시 마코가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마코 선수가 이러면서 중요한 게 아니 미나야 번지를 안 돌려요. 아. 아니 그럼 어디 갔나요? 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근데 지금 방 유아가 왜 박았는지 그러니까요 일곱시로 깼는데도 불구하고 박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야 이러면서 6시 쪽에 프로브는 잘 붙어있나요? 아... 네. 아니 이게 뭔 게임이죠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프로브를 안 붙이나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프로브 아니, 안 붙이면 이게 자원이 없어요. 나는 그것보다 프로브 안 붙이는 것보다 지금 승기를 잡았고 상대 싸움에 이겼는데 어 넥서스 또 테러가 왔네. 아 또 잔바리만 왔어요. 아... 아니 무슨 넥서스 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제발 아, 서로 난리가 아니네요 정말로. 넥서스 다섯 개 부르 우리 두 개면 이긴다. 에이. 약간 이런 요즘에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자 일단 넥서스는 파괴시켰습니다. 넥서스는 파괴시켰는데 이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아니 이거 안 풀리나요? 아니 뭐 시바 우성인가요 이거? 아니 뭐 시바 미나라 뭐 돗붙어 있습니까? 조금 좀 파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예. 이게 지금 아까 전에 3천 있던 자원이 계속 안 쌓이잖아요 미네랄이. 아... 예. 아니 미네랄이 안 쌓여요. 아 이거 아니, 진짜 속나간다. 그나마 다행인 게 류아도 그 류아도 지금 자원을 엄청 못 캐고 있어요. 예 앞마당도 안 캐죠. 여기밖에 예, 안 캐고 있어요. 아, 예. 예. 여기는 지금 멀리서 캐고 있고요. 서로가 실수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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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누가 더 뼈아픈 실수인가. 누가 더 뼈아픈 실수이냐? 이게 예. 더 뼈아픈 것 같은데 미네랄? 미네랄 멀티 이거 맞죠? 쌩쌩하고 근데 이건 한 마리도 왜 그런 거야? 이건 한 마리도 안 캐고 있어서 이게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누구 하나 이겨도 뭔가 좀 칭... 와 잘했다 존나 잘했다 칭찬을 아니 근데 NSU 네. JS 입장에선 잘했다죠. 왜냐? 왜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이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어 근데 병력 많아요 지금 막고. 지금 싸기 어 싸기. 어 제발 지 아 펼쳐. 먼저 쌓아줘. 먼저 그렇죠. 그렇죠. 먼저 쏘시거든요. 네. 한 템플러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려면. 야 아, 3일 리업 때 3일 3호. 야 3일 리업 때 3일 3호.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는 둘 다 먼저 가니까 존나 부담스러워. 예. 예. 어 이거 9시로 또 재건해 준다고요? 아니 지금 프로브를 찍어야지 무슨 9시를 먹습니까? 프로브를 찍으세요. 이거 약간 땅따먹기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프로브를 안 찍고 넥서스를 짓나요. 아 이거 좀 기분이 됩니다. 안 되는 애들이. 이게 멀티를 많이 가는 건 당연히 좋죠. 많이 아니 왜 또 미벌을 먹나요? 그 미벌 말고 당신 미벌을 드세요. 아, 와우. 이거 둘 다 무네 매치면 무게네 매치. 아니 이거 아니 아... 아니 난 솔직히 류아 씨가 아웃시를 먹는 반다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라는 게 이렇게 되면 방어 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브가 잘 붙어진 상태에서 이제 멀티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아니, 붙어 있죠. 기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네. 진짜. 그리고 미네랄 멀티 이렇게 그 한시 쪽은 또 아 요. 자 우리 냉장에 봅시다. 그 안마랑 자 류아 안 그 한시 안마랑 뭐 볼게요. 어 여기는 이제 네, 여기는 좀 잘 붙였고 12시. 어. 와 이러면 류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거 같은 거래. 이거 근데 아웃이 프로 나 근데 아웃이 프로 잘 붙일 것 같아. 어 아니네요. 예. 네. 야 이게 근데 만약에 서로가 지금 갈 생각이 없다. 예. 그러면 당연히 유아가 좋겠죠. 왜냐면 땅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아니 설마 미벌 아직도 안 먹나요? 아 이제 그렇습니다. 봤네요. 네. 아 이제 봤네요. 아 이거 좀 이게 좀 아쉬운 이런 상황인데 이 마코 선수 입장에서도 저 만약에 미말 팠잖아요. 예. 그러면 공격감 끝났어요. 어, 네. 저, 어 너무 사실상 아웃시 매치는 이거 깨도 된다. 네. 깨도 된다 이런 멀티고 지금 그러면서 어? 아 오박나요? 그만 서로 방어... 봤어요. 일단 서로 오는 걸 봤거든요. 네. 아니 박으면 안 돼요 류아 선수. 이제 경기 끝납니다. 아 류아 선수 박으면 안 돼요. 언덕이 오네요. 아니 류아 선수가 지금 175잖아요. 예. 근데 저게 쓰레기 175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넘만 네. 많은 175거든요. 아 맞네요. 이거
그렇게 되면 김세아 대 두 단경기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맞고. 네. 아까 한 여섯 개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 유아가 지금 너무 공격적이게 하고. 자, 야, 일단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좋은데, 자, 이러면 막고 판단 내려야죠. 예, 네, 어떤 판단 내립니까? 막으로 오는 판단. 자, 일단 막으로 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자, 위치는 네. 류하고 신호차 템플러 앞에 있죠. 어, 그렇죠. 어, 템플러 잘 셉니다. 템플러 앞에 있어서. 거기 전에. 네. 아, 템플러 잘 써요, 잘 써요. 야, 템플러 잘 씁니다. 아, 네, 이렇게 싸우면 좋죠. 어, 류하 근데 스톱 대박! 아, 류하! 아, 이겼어요! 아, 류하! 아, 류하! 이거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싸움이죠. 왜냐면 언덕에서 싸웠는데. 근데 너무 못 싸워서 쌤이 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아... 이거 너무 못 싸웠습니다. 예. 자, 이거네요. 약간 유아는 공격적인 성향이고 막구 선수는 방어적인 스타일인데. 예. 이 두 자식들은 청양통한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고 해야 돼. 아니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풀어브 이제 잘 붙었거든요. 아 여기는 좀 잘 못 붙었는데. 이러면 땅 한 개 더 가져 있는. 이러면. 그게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유아 선수는 올질러질 거예요. 저기 보시겠습니까? 어, 아칸? 이러면 아칸 다 뽑아가지고 아칸 지금 1700원 있지 않습니까? 가스? 네, 네. 가스 1000... 아 이거 넥서스를 왜 때리나요 계속? 그만해! 아니 왜 내게 넥서스를 때리나요? 어, 지금 넥서스. 가스가 많은 거는 막고니까 어, 아칸으로 해야죠. 예. 어, 저 아칸 많거든요 지금? 예? 아 이거 마코 선수 이거 7시 아, 밀려요 이러면 마코. 예. 아 마코 선수 이게 오! 아 이거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이야 진짜 유리했거든요. 아 두 번을 언덕에다 박았다니까요. 어 취소해야죠. 취소해야 돼요. 두 번을 언덕에다 박았어요. 자 일단 이거 이제 여기 아 이거 또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아서 아 조합 또 악한 조합이 아니에요. 야 이것도 깨지게 되고 킹칸. 야 이거 너무 아쉬운데 제스 입장에서는 이거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잡고 도망가고 네. 다크랑 악한까지 아 이렇게 되면 7시가 날아가면 큰 네. 피해죠. 없죠 멀티가.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 7시만큼은 지켰어야 되는 멀티고 네. 정말 똥개 똥게임인데 진짜 그래도 그 러시를 가면 끝나는 타이밍이 류아가 끝난 타이밍이 너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어제 강동구 테란이었다. 너무 방어적으로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지만 거의 둘 다 똑같았어요.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았고 그만하시고요. 자, 7시. 자, 이거 7시 깨지면 이거 아, 이거 지지예요. 지지. 아~ 일본 직전이다. 아~ 지지! 아이고. 야, 에이스요. 이게 에이스입니까? 야, 류아 에이스. 나 믿었어. 울려고 해요. 예. 네. 아이고. 나 울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옵저버 난수 형님은 그 리플레이로 그 프로브를 풀어 잡았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리플레이 다시 와, 봐서. 근데 이거 진짜 그래 3대 1 됐지 않습니까? 예? 3대1에서 이기면 더할 나위 없는 에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혹시 여기서 4연패를 받는다. 아예. 근데 그런 적이 그러면서 10연패 때문에. 근데 그런 패 네. 그러면서 10연패 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이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에누스는. 예. 예. 그래서 과연 설마를 넣겠죠. 자 일단. 3대1로 해야 한 경기만 더 잡은다. 한 경기. 한 경기만 더 잡으면 10연패 탈출입니다. 10연패 탈출이면서 8강 진출이에요. 와. 야. 스토리 다 써졌어요. 스토리 한 경기만 더 잡으면 됩니다. 한 경기만. 저는 네. 말했죠.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당신들 믿었습니다. 저희도 내일 우원 쪽부터. 당신은 내일 떨어질 거예요. 예. 자, 일단 3경기가 이제 3대1 상황에서. 어! 야, 다음. 예. 선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자. 엔트리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될 수 있거든요. 자, 누구야? 아! 야! 강만 씨 나오네요, 강만 씨. 씨! 네. 아, 근데 사실상 다행 안 나오고. 네. 아나를 상대한다? 강만식이 많이 준비했다는 거 그러네요. 아나 예. 라스레스 우승자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아나가 더 잘한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와 아. 여자의 대결. 아니 방금 예. 게임 예. 예.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예. 세 번째 멀티에 왜 아. 프로브가 없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궁금했어요. 예. 왜 넥서 아 그 류아 선수가 스톰으로 지졌는지 안 지졌는지 이걸 확인해봤는데 예. 예.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7시 멀티를 이 프로브로 싹 다 어? 잡힌 게 아니었어. 이야. 와.
잡고 뭘 해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 게 이거를 붙였다 한들 유아가 이겼어요. 둘이 기본기에서 너무 차이 납니다. 마크로 너무 쫄아 있어요. 아쉽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야. 자, 이렇게 되면 3대 1 NSU가 한 경기만 더 잡게 되면 8강 진출. 그리고 10연패 탈출입니다. 야, 10연패 탈출. 10연패 와 진짜 너무 그동안 안 돼. 아직 아니야. 자만하면 안 돼. 아,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네. 자, 일단 저... 양 선수 들어와 주시고요. 근데 아, 뭐가 재밌어요. 네. 자, 아, 3대 1이 되니까 네. 남순 씨만 좋아하고 감스트 씨랑 철구 씨도 굉장히 와, 슬퍼하고 저, 있습니다. 철구 씨 뭐라 합니까? 예. 네, 아, 이게 좀 철구 씨 뭐라 하지 않을까? 뭐라 합니까? 부럽다, 씨발. 부럽습니까? 굉장히 부럽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예. 아나 선수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드시고 오셨네요. 아니요. 본고수 밥먹어요. 자, 일단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아나 대 강만식이 예, 준비가 됐습니다. 아나 선수 예. 저희가 영입 급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자. 과연 어떤 매치가 펼쳐질지 예, 아나 대 강만식. 강만식 대 아나가 경기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봉구스 맛보고도 굉장히 맛있죠. 어. 하지만 더 맛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주세요. 과대 성공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평가를 내일 해드릴게요. 와, 역시 좋고. 시켜 먹고 소신발언. 소신발언. 저도 바로 갑니다. 소신발언 바로 갑니까? 네. 치밥 바로 가겠습니까? 제가 또 치밥에 어떻게 보면 맛평가가 저는 또 뛰어난 편입니다. 뛰어난 편. 미각. 미각. 예. 미쳤네요. 예. 저 입 좀 닦으시면 안 됩니까? 네, 예. 닦아줘. 닦아줘 이지라라고. 닦아줘. 예, 예, 예. 자, 경기 준비가 완료가 예. 됐습니다.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걸려요? 과연 NSU는 8강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JSA가 추격을 하게 될 것인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 보이시는 지형이 단 한 경기를 맞습니다. 남긴 8강을 가기 위한 단 한 경기를 남긴 아나 선수고요. 네. 그리고 7시 대각선입니다. 7시의 대각선에 JS의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맞습니다. 있는 강만식 선수. 여기서 지면 팀이 탈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아무리 아나 선수가 잘한다 한들 대회에서는 추들이 강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만식 정도면 아마 좀 이제 JS가 뭔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저 예. 근데 라슬에서 예. 승자입니다. 아이고 우승자. 라슬 우승, 예. 우승자입니다. 야. 예. 우승 준우승이에요. 준우승에 준우승자입니까? 하지만 원숭이도 나머지 떨어질 때는 있다. 아, 예, 맞죠. 그게 오늘 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준우승을 두 번을 했어요. 예, 예. 준우승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보혜 선수에게 지고 그리고 한 번은 서지수 선수한테 졌었거든요. 예. 근데 보혜 선수랑 했을 때 정말 풀 세트 접전 가면서 아쉽게 졌었거든요. 네. 근데 보혜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그 폭포전만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가 예, 아나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선수 모두 그 10월 스폰 전적이 강만식 선수가 프로토스전 한 번 경기에서 1승 0패 예. 아나 선수가 1승 1패 폭포전을 안 했습니다. 두 분 다. 자, 근데 이제 강만식 선수가 폭포전을 좀 많이 안 했다고 했는데 아나 선수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많이 안 했을 수 있을지언정 네. 풋풋전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경력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한 사람에서 그 기본기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맞죠. 투기시네요. 야, 대각 서치가 네요 아나 선수. 야, 대각 서치. 대각인데 10, 12. 근데 원샷 당하고 원게이트 플레이 사이버 되죠. 이러면 야, 아나 선수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투기 때 원게이시에요. 예. 이게 프로게이머 개념으로는 10-12 가로세로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각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기기 힘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 네. 힘들죠. 야, 이런 거 선 사이버 가는데 여기 정도의 2티어의 컨트롤이면
대각이기 때문에 10-10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막히죠. 대각이기 때문에 이게 대각 그리고 또 지금 범위어 아닙니까? 예. 범위어죠. 범위어 대각 진짜 멀거든요. 엄청 멀니다. 예. 죽을 때까지 멀어요. 이클리스보다 보나요? 예. 아 진짜 멉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이클리스급이에요. 예. 진짜 멀어서. 와 근데 간마초는 운이 너무 안 따라주는데요. 돈도. 아. 새로 도착한 다음에 대각. 그렇죠. 왜냐면 원서치가 무조건 되니까 상대가 서치가 빨랐으니까 무조건 이건 11시에 있다. 예. 라고 생각했는데 11시가 없어요. 야, 이러면 원서치. 너무. 아. 왜냐면 이제 강만식 선수 입장에서는 10-11을 한 이유가 의미가 이제 가로나 세로 쪽 노리려고 한 건데 이러면 사질러 오질러 안 뽑고 삼질 넥서스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각이다 보니까 맞죠? 어차피 피해 못 주니까 예, 삼질 넥서스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거 오지가를 찍었어요. 오질까지 찍었어요. 예, 일단은 파일런 뚫고 프로브 계속 찍으면서 일단 오질까지 찍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러면 이거 사실상 오질까지 찍고 내기면 아 근데 가스 가요? 예. 이러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피해를 못 주거든요 삼질러스로. 왜냐면 드라군이 마중 나와서 저기 앞에서 쳐요. 여기에 있어 모르겠는데 나가겠죠. 아나 그렇죠. 선수 아나 선수 나가야죠. 아나 선수 정도면 저 나가서 계속 실드를 다 벗기고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맞습니다. 근데 드라군이 왜 입구에 막혀가지고 나가야죠. 드라군 나가서 때려야죠. 예. 그렇죠. 아니 좀 늦었어요. 어? 왜? 그렇죠. 나가서 때려 나가야죠. 마중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중 나가야죠. 자, 컨트롤. 네. 컨트롤 썸. 네. 이제 투드라 나오라 말라 합니다. 띵.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히거든요. 예. 자, 근데 이거 간마치 몰몰 때렸어. 와! 단수 노리겠다. 완전 노리겠다. 예. 자, 일단 이러면서 아, 삼질러스는 아무것도 못 하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 선수가 여기서 아둔 보면 몰라요. 아둔 봤나요? 아 못 봤어요. 아둔 못 봤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아둔을 못 봤. 이거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둔을 못 봤어요. 아니 왜냐면 이질러 넣은 이유가 예 테크 못 하는지 보려고 넣은 건데 쑥 스쳤어야죠. 예. 와 이거 다 야 이거 아둔 다음에 지금 와 원 게이트에서 이거는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거든요. 와 NSU 드디어 NSU 드디어 10명대 탈출일까요? 근데 이거 로보틱스 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니 로보틱스 질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일단 다크를 막혔는데 일단은 다크는 막을 것 같고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아나 선수 정도면 지금 솔직히 내려갔을 때 넥서스가 만약에 아마리 늘다 하면 대충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올멀 어딘가에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본진에서 진짜 물량 뭐 이상한 짓 하겠구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야 따야죠. 예. 자 일단 이러면서 로보틱스 짓고 사업까지 돌리고 있는 예. 이러면서 만약에 무난하게 옵저버 찍고 저 몰몰 만약에 모른다? 앞마당 진짜 는데 내가 엄청 유리하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다가 역전 나와요. 맞죠. 예. 아 근데 이거 10-12 탱크라 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 몰몰 아닐 수도 아닐까 자 일단 로보틱스는 봤어요. 네, 네 아나 선수가 이제 로보틱스는 봤고 자 로보틱스 이 컨트롤이 아나 선수 드라군 컨트롤 좋습니다. 예. 야 드라 사업된 걸로 아 드라 안 나오나요 간만식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군 빨리 나와줘야죠. 왜냐면 이 언덕이기 때문에 드라군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오쩌버터리는 탔고요. 예. 야 드라군 컨트롤 자 여기까지만 해줘야죠. 왜냐면 드라군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사업 됐어가지고 컨트롤 싸움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간만식은? 나가는 게 간만식한테는 좋죠. 왜냐면 나가면서 뭔가 이제 야 근데 뭘 많이 썼지? 그렇지 시야 따야죠. 아니 왜냐면 따야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자? 야 뭘 많이 썼지? 자 투닥 크 났고요. 자 근데 옵저버터리는 탔거든요? 몰몰 예. 걸리는 순간 간만식 끝이에요. 그렇죠. 예. 의심해봐야 됩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와 저 여기서 보이나요? 설마 에이 미네랄 클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저기 백으로 다 가고 저기 백으로 설마 저기 못 보는 전체를 다 따야 돼. 저기 백으로 다 갔어요. 저기 근데 가마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안마다 앞에 그렇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마다 앞에 있어야지 멀티 먹느냐 안 먹느냐 모르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리고 옵저버 출발하면 안 돼요. 봤어요. 다시 돌아와야죠. 봤잖아요. 다크 들어갑니다! 아니 옵저버 봤잖아요! 이러면 간망식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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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킬 아, 이거 강만 씨 안 받아도 돼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크테플러가 뭐 하는까지 다 봤거든요. 아, 이거 6킬. 자, 7킬까지. 아, 자, 8킬까지 하나요? 아, 8킬 하면서 리버까지 다 봤어요. 이거 앞마당에 숨길 거예요, 아나 선수 정도면. 예. 네. 야. 이런 5점을 또 출발하면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역시 네. 안시성. 근데 일단 5점은 출발하지 않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몰머리. 그렇지, 몰머리 진짜 잘 들키겠다. 아니 왜 체크 안 하나요? 앞마당이 터질 때쯤에는 그 아나 선수가 공격 가야 됩니다. 네. 만약 공격 안 가고 내가 유리하다고 그냥 계속 나는 막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렇죠. 몰머리 미네랄 네. 터지거든요. 자원이 맞습니다. 지금 몰머리 지금 엄청 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 나오는 거 보면 체크 한번 의심해야 돼요. 잘 들어가거든요. 의심 한번 해야 돼요. 물량. 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이게 네? 과연. 자 일단 드라군 출발했고 오 자, 내려온다! 어 내려가! 와! 잘할 것 같은데요! 야! 5킬까지! 이러면 드라군 가잖아요? 아무것도 막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막을 게! 의심했습니다! 야! 어 이렇게 옵점까지 출발하면 앞마당에 다크템플러 아직도 숨겨져 있거든요? 또 다시 문제? 아, 와! 아 그리고 아나 선수가 똑똑한 게 너 이거 언덕. 발견되면 올 거잖아! 그렇죠. 언덕에서 싸먹기까지! 그리고 와. 여기! 와. 아 잘하는데요 아나 선수 정말 잘하는데요 아, 이거는 네. 완벽하게 야. 우리 아나 NSU 8강 NSU 8강 어 리버 8강 가나요 리버 어 리버 잡힙니까 근데 드라군 많이 잡혀 프로브러쉬가요 프로브러쉬 아 프로브 다 빼고 있는데 저 빨리 살아 돌아와서 한마당 캐야죠 네. 근데 가만히 지금 이거 드라군 다 놓고 있잖아 지금 러쉬 가야 됩니다 어쩔 네. 수 없어요 이거 뭐 리버랑 같이 해서 아 근데 잠시만요 왜 병적이 네. 아무것도 없나 아니 드라군을 다 꼬랐어요 드라군을 네. 아니 프로브 저거 왜 어 잠시만 뭐예요, 아니 드라군 다 꼬랐어요 아니 가만히 일단 지금 멀티 한마당 제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저 프로브 저거 앞마당으로 데리고 와야죠 어 근데 간마치고 더 좋은 거 네. 같은데요 아는? 아니 근데 템플러 변수가 있어 맞아 저희 900원 있어요 템플러 변수 아,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나 솔직히 시간만 지나면 저희 다크 있잖아요 같은데? 다크 몰 만약에 몰머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근데 몰머를 아예 포기한 거 같아요 네. 아 좋겠다 이거 다 썰리겠다 어? 어어 아나도 지금 다크 들어가야 되죠 이제 지금 병력 다 움직이면은 썰 생각이거든요 어 제가 볼 때 자 이거 앞마당에 옴쩌고 있나요? 어? 자 이거 빨리 잡아야 근데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시간 더 주면 안 되거든요 아나도? 네? 시간 너무 줍니다 자 이거 다크 다크 모르는 아니 아나 선수 까먹은 거 같은데요? 지금 썰어야죠 예 네. 아 이거 먹기 좋게 있거든요 지금? 아 에이 저거 이제 썰어야 되거든요 예 네? 자 일단 지금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어요 지금 그렇죠. 먹어야 돼요 네. 야 썰으세요 저 안 썰면 근데 아직까지 안 썰는데 너무 안 좋지 않나요? 오 자 이거 다크템플러 한 마리가 진짜 큰 변수 일으킬 거 같.. 어! 자! 어, 자! 서너! 어 근데 자 반응 못해요 자 이게 어택 어택 안 떠서 왜 또 올드를 아 그냥 썰지 않게 지금 했으면 여섯 마리 아 여기 난전에 자 서너! 자 여기서 서너! 야! 어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와 많이 썰어 7킬 서너! 자 8킬 아, 생각보다 좀 8킬, 야,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템플러도 네. 있고 드라군도 있고 병력 조합이 워낙 좋거든요. 프로브도 많고요. 예. 게이트도 많아서 이게 리버 드라군, 그 다음에 하이 템플러 드라군. 당연히 하이 템플러가 좋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게이트도 4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고. 말해서 저기 몰래 볼 때 간만치 여기다 포기했다는 거는 네. 약간. 아나 선수 의도에 왜냐면 아나 선수가 공격을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공격하는 순간 네. 어떻게 되느냐 아나 선수 공격 안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상대 공격을 기다리면서 야, 이런 아이고 이거 8강 가겠는데요 NSU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야, 왔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탈락자는 JSA가 됩니다 JSA 아~ 네. 야 뭐 JSA 세다고 날랐었는데 네, 아니 아까 우승한다 했잖아요 네, 야 JSA가 첫 번째 탈락이 되게 일보 직전이에요 맞죠 네. 어, 자 이거 하이템플러 싸우면 무조건 그렇죠. 하나가입니다 하이템플러 많아요 풀 많아요 리버에 나가 쓰겠죠 여섯 방 좋아 있었어요? 야 여섯 방 네. 근데 이렇게 네. 소모만 시켜줘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토스,
아나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게이트 차이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지금 간만식이 몰래 몰때 버는 게 너무 아까운 판단이에요. 그렇죠. 막말로 여기 포트 3개만 지었으면 예. 맞고 상대는 일단은 좀 무리하게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서 천천히 내 트리플을 피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아나 네. 선수 지금 유리하다는 거 아니까 시야 다 밝히고 있어요. 야, 너네 의미 없어. 주지만 않으면 의미 없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넥서스 강만식 선수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져가는 판단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훅샷을 네. 쓴다든지 이런 변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집니다. 아. 네, 그냥 져요. 가만히 이거 지금 어크레이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자, 일단 뭐 네. 강만식은 1업 그대로 1업 네, 똑같은 1업이고 야, 투포지까지 지금 지어놨어요. 자, 일단 근데 이거 한 번 더 아나 선수가 잘못 싸우면 또 이거 지금 가만식이 또 할 그렇죠. 할 만한 상황이 나옵니다. 네, 이상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싸움이 조금 아까 전부터 좀 아쉽긴 했거든요, 아나 그렇죠. 선수가. 아, 넥서스 취소했어요. 아, 취소했어. 아, 왜냐면 이 오는 거 봤는데 아, 내가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넥서스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 네. 가만식 지금 돈 자원 다 쓰고 이제는 뭔가 결단해야 돼요. 그렇죠. 멀티를 다 말랐어요. 멀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승부수 던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다가 끝나 이거. 그렇죠. 그래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네. 게이트 4개를 더 지어서 그렇죠. 한번 뚫어보겠다 이건데 아나 선수가 여기서 게이트만 맞춰서 지으면은 야 아이고 아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예 아나 선수가 야, 시야 밝힌 거 네. 하며 업그레이드 하며 지금 모든 면에서 그렇죠. 압도를 하고 있다. 완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압도.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럿으로 좀 약간 병력 숫자를 체크. 자 이거 하이템으로 한번 쓰려고. 아 역시 실수. 저 랠리 실수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잘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러면서 근데 지금 병력 보면 이거 질럿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싸우면 좀 그쵸 것 같은데. 싸우면은 강만식 선수가 드라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 아나 선수도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방심하면 안 돼요. 혹시나 잘못 싸워서 완전히 대승을거든 강만식. 그러면 자원이 2천명, 3천명 의미가 없어. 자 네. 지금 인구수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냥 들어가요. 아 스톱!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두 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1승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아 이러면 완전 불쌍하네요. 아나가 빌쩍에서 싸웠거든요. 야 스톱까지 야 아 이렇게 되면 NSU! NSU! 야 NSU 8강! 10연패 탈출 NSU! 10연패 탈출 하나요! 야 NSU 8강 가기 1보 직전입니다! 야 드라마를 했어 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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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NS 8강하게 일본 직전이고 강만식은 지금 지지를 못 치는 이유가 이러면 탈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저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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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번째 탈락자가 JSA 그리고 NSU가 8강 A조에서 우키키즈와 가기 1위에서 직전입니다! 제끼! NSU 8강 진출! 그렇죠! 야, NSU 드디어 8강 들어갑니다! 야, 10연패! 탈출시켰습니다. 야, 세레모니였어요. 세레모니. 아,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대 1로 NSU가 8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야, 야, 대승을 거뒀어요. 네.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아, 자, NSU 총장님은 예, 무친대 채널 들어와서 예. 전태규 형 웃는 거 아니야? 아,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주 뭐 8강 같지만은 야 일단 대박이네. 대박 났습니다. NSU가 8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와, 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려고 올라가려고 졌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10연패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맞죠, 예. 맞죠. 야, 그 10연패 동안 굉장히 힘든 와중에 이 예선 마지막 경기, 이 단두대 매치에서 1승을 거둠으로써 8강 오프라인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남순 이사장님, 예, 예, 8강에 올라갔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맞죠. 예, 예. 아, 진짜 끝까지 계속 준비했거든요. 아, 저희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스타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이게 분들과 이제 중계도 하고 영광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마인드에 저희도 뭔가 보여줘야겠다. 저희 숙소 그냥 오픈했습니다. 계속, 아~ 계속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좀 캠을 예, 켜주시면 인터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8강 진출자 대학은 일단 바스포드는 1위인지 2위인지는 내일 경기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바스포드 그리고 CP 웃기키즈 NSU 예, 그 다음에 또 친하대 이렇게 대학 네. 멤버가 있습니다. 예. 자, 캠을 켜주시면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A조 1위는 웃기기즈고요. 예. 그리고 A조 2위는 NSU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철가목남배 A조는 끝이 나게 되고요. 네. 다음 예. 경기는 이제 B조가 끝이 나게 되고요. 내일은 C조, D조가 끝이 나게 되면서 예. 8강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참 이게 자 마음 편하네요. 네. 캠을 켜주셔야 됩니다. 캠을 네, 캠 누르면 예. 됐네. 캠을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캠을 켜주시면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4명 중에서 예. 야 바스포드 NSU가 진출하게 됐네요. 네, 두 명 올라갔습니다.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철하대랑 무친대가 아직 못 올라갔거든요. 저희는 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라고 하지 마시고. 아 저희요. 아저희 아, 그러니까 저희요. 아, 아 저도 미친놈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양반아. 아 좀 떨어져 계세요. 그거는 예.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예. 자 캠이 안 된다고 해서 예.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아 캠 되네요 되네요. 예. 어 다 울었나 봐 이게 눈시울이. 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일단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들리시나요? 들리시 예. 해외인가요? 들리시나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일단 10연패 할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야 흑운장 총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일단 예, 8강에 예. 올라갔는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이 사실 저희가 연패를 하면서 다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학생들이고 교수님들인데 사실 마음고생이 사실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저도 많이 접었지만 이게 연패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더라고. 근데 이게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8강에 진출하면서 이거를 이겨내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예 전태규 아 총장 전 총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태규 전 총장님 NSU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으면서 이번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강에 오프라인 올라갔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진짜 다들 마음고생 조금 심했고 네. 이겨보질 못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죠. 천천히. 예. 죽었습니까? 자, 일단, 예. 저기 뒤에 계시는 유소나, 구단주님. 네. 예, 예. 울지 마시고요. 네. 예, 예. 울지 마시고. 오늘 올라가셨습니다. 예. 소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결승 가자! 야! 결승 가자! 다 나이가 많이 쳐먹어가지고.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김학수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 다지고 있다. 그리고 텐텐클럽에 가입했다. 좀 약간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셨을 텐데, 예, 소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뭐, 방송이고 한 걸 다 알지만, 마음이 많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1승으로 다 보상 못 받았으니까 남은 8강, 4강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더 맞아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또 저기 뒤에 계시는 김원희 이사장님!
아, 구단주님. 예.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서울에 와주셨는데 소감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멀리 왔는데 너무 기쁘고요. 일단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서 이 결과가 드디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연패 끝났습니다. 이제 연승하겠습니다. 오. 야. 자, 그리고 지금 뭐 코치들 뭐 이재호 코치님부터 뭐 조기석, 진영아, 예, 뭐 서문지훈 코치까지 뭐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뭐 8강에 진출한 거 예, 팬분들에게 이제 흑운장 총장님께서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연패를 달리면서 사실 저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팬분들도 그동안 저희 경기를 응원해 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형님들이, 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8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8강, 4강, 결승까지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NSU 우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 NSU 너무 축하드리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승한 거 아니니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그래서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학보다 8강 올라가 진짜 엄청 기쁜가 봐요. 기쁘죠, 기쁘죠. 예. 아, 이게 10연패를 하고 이제 또 8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경기는 NSU 대 JSA, JSA, NSU A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 예. A조는 1위 우키키즈, 2위 NSU, 탈락팀은 JSA. 자, 그리고 다음 경기, 그 다음 맞으실 분은 단두대 매치 무친대 vs 아마데. 비조 무친대 아마데가 옵니다. 네. 10분 쉬고 무친대 아마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안 보이게. 네, 안 보여, 안 보여. 스피커 켜봐. 소리 많다. 조용 조용. 네, 여보세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사장님. 예. 자체 인터뷰 시간이거든요. 첫 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으니까 뭐 다 노력해서 된 건데. 에이, 얼굴. 맥주 한잔 하시죠. 네? 맥주 한잔 하시죠. 예, 이사장님 오늘 저희 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기서 끝나고 같이 네. 밥 먹으러 가시죠. 맥주 한잔 합시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래. 이사장님. 예. 그 중계에 그 뭐냐 어깨 피고 하세요. 이제 옆에 신나게 놀리면서 저희 네. 올라갔어요. 즐겁게 즐겁게 중계하고 누가 이기든 우리 알바노 그냥 빨리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구단 김원 구단주님 많이 들어보고 여기서 두고 마지막에 학생으로. 소감이 좀 이제 루즈하고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자, 이게 그 뭐야 모세의 기적만을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가운데 길? 네. 우리 이게 일단 아, 왜 이렇게 울어? 위에부터 위에서 아래로 오늘 나서 처음으로 108매를 누리고 왔는데요.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반세훈 보살. 아, 우리 부사님도 첫 승이잖아요. 네. 들어오셔서. 네. 네. 네, 첫 승이랑 다 해주세요. 다. 할 말 다 하세요.